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 전쟁 위기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오늘 또 이어서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재난 문자 깜짝 놀랐는데 저는 못 받았는데. 왜안 올리셨어요? 저거 껐어요. 저도요. 알림을. 저도 끊었어요. 귀찮아가지고. 아, 근데 안에 게 올리더라고 옆에서. 저는 그 순간 터졌구나. 터졌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셨죠. 오늘 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지하철 안에서 서로 갑자기 다 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게 전쟁이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북전단 이제까지 사실 잘 몰랐어요, 국민들이. 그냥 뭐, 그래, 뭐 탈북이라도 날리겠지 뭐. 뭐 그랬고.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저 북한에서 그거 뭐였습니까?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폭파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야, 좀 심하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오늘 풍선 오니까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강화도 사는 친구 말 들어보니까 거기는 뭐 동네에서 오늘 풍선 온 사진이 계속 올라온대요. 서로 그 방에. 어떤 제 아는 어떤 분도 마당에 떨어졌다 그러고.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네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북이 올해 들어오면서 작년 말 올해 들어오면서 남쪽과의 관계를 아예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삐라를 날리면 그 적대행위라고 보고 네. 똑같이 대응할 거라고 예측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준비 기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북쪽에서 아하. 참았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다가 박상하기 삐라를 뿌리는 걸 기점으로 이제 오물풍선을 보내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 발표에 보면 쓰레기 줍는 게 일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썼죠. 네. 계속 보낼 거라는 얘기거든요. 삐라를 중지하지 않으면. 네. 그럼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 북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우리한테. 아. 예.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과연 정당했는가 그동안 삐라를 마구 보냈던 네.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예. 그걸 합리화할 수 있는가? 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수 지금 있고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매일 쓰레기를 치울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북한의 발표를 옛날에는 그냥 북한이 발표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이제 진짜로 막 도심에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오 진짜로 매일 치운다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발표가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한다고 하면 바로바로 하니까 그러니까요. 북쪽에서. 아 그리고 또 이제 오물풍선도 지난번에 1차 때는 그 외교부인가 거기 옥상에 떨어졌대요. 그 이번 이번에는 용산 쪽에 떨어졌다 용산에 이거죠. 3개인가 떨어졌어요, 선생님. 뭐 한남동, 그다음 뭐 이태원.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쪽으로 보냈나? 뭐 뭐 그런 풍선을 갖고 그렇게는 못할 그치 텐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많이 보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보내서 이게 들어간 건데 이번에 1,400개 보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 그게 위험한 것은 그 네네. 전쟁 목적에도 쓰려고 마음먹으면 쓸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예, 뭐 예를 들어 폭탄을 실어 보낼 수도 있고 뭐 화학 화학 물질을 보낼 수도 있고 물질이랄지. 북쪽 주장으로는 남쪽에서 삐라 보낼 때 코로나균을 보냈다. 그랬죠. 몇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들어와서 굉장히 그때 분노한 그런 고생을 거를 해서 발표를 가만히 했었죠. 있겠다는 얘기를 했었지 예.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군부대에 신고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떨어졌네? 뭘 들었을까? 또 열어봤는데 뭐가 네.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현재까지는 그냥 휴지나 이런 걸 보내고 있는데 그 발표를 했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이거 자체가 엄청 피곤한 일이다. 네. 떨어졌을 때마다 쉽게 하면 국가 인력이 투입돼서 그거를 점검하고 치우고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쪽에서 그 삐라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자기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보낼 때마다. 그랬겠죠, 이제까지. 예, 뭐, 우리가 보냈을 때. 그냥 막 열어봤겠어요? 아. 거의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아하. 그쪽도 똑같이 대응했을 거기도 거라는 거예요. 군부대가 출동을 해서 신고하고, 신고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그걸 많다는 거죠. 해체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그동안 힘들었다 이거죠. 피곤하죠. 피곤하다. 지금 이제 결국은 이 대남풍선으로 인해 가지고 9.19 군사합의 이걸 명분 삼아 가지고 네. 9.19 군사합의를 이제 전면 정지했습니다, 선생님. 네. 이게 이제 6월 4일이거든요, 선생님. 네. 근데 6월 5일 날부터 지금 서해에
그 꽃게잡이 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라졌죠. 중국 배들이 사라졌대요. 중국 배들이. 네, 싹 사라졌습니다. 원래 선생님 중국 배들이 네. 앞뒤 안 가리지 않습니까? 100에서 140여 척이 항상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했었죠. 아우, 정말 그냥 네. 중국 배들은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 네. 막 그냥 막 막무가내로 와가지고 네. 뭐 남한, 북한 뭐 할 거 없이 그죠. 다 그냥 꽃게잡이 쓰러 갔는데. 거기가 왜 그게 가능하냐면 네네. 분쟁 지역이라서요. 네. 분쟁 지역이 아니면 이렇게 못 들어오죠. 아하. 경비를 쓰면 되니까. 아. 근데 이 중국 꽃게잡이 어선을 잡으려고 남쪽이 출동할지 북쪽이 출동할지 아하. 애매한 수역이거든요. 거기서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 양쪽이 출동하다 대치한다. 그럼 서로 국경을 침범했다, NL을 침범했다 이러면서 네네. 싸움이 붙을 수가 있어가지고 단속을 잘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평화 서해요. 어? 평해 평화 수역으로 하고 완충 구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딱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남미든 북이든 그렇습니다. 같이.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동안은 막 그렇게 막 엄청 들어왔는데 6월 5일부터 안 들어오는데 중국 배들이 지금 없어요. 그 느끼는 거겠죠, 걔들도 중국 사람들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예. 북에서 통보했을 수가 있고요. 아 북에서 중국에다가 예, 서해에서 곧 폭발하니까 단속하라고 폭발했을 수가 있고 예. 통보를 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 예측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 지금 흐름을 보니 아하. 서해에서 터지겠네. 한방 붙을 것 같네. 네네. 아, 가지 마. 당분간 이렇게 해서 단속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그게 6월 4일날 그 군사 합의를 중지시킨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없어졌다 그러니까 네네네. 뭔가 윤석열이 이 발표를 보고 굉장히 중국에서 네. 놀란 거 아니냐 이제 예측을 했을 수 있는 거죠. 아 조만간 저기서 한번 터지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정지시키면서 이제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라고 예,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해에서 훈련. 그다음에 이제 예, 접경 지역에서 훈련하겠다. 네. 지금 아직 훈련 안 했습니다. 네. 훈련 지금 예고로는 6월 20날 정도로 예고를 하더라고요. 6월 20일에 연평도, 민영도 인근에서 포사격을 한다 이제 이렇게 네. 예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확성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예, 2시간. 확성기를 2시간 동안 했거든요. 네. 이 지금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확성기. 전문가들은 확성기 이거 계속하면 북한에 쏴버릴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정세현 장관도 얘기를 하고. 네, 당연하죠. 당연하다. 그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를 했어요. 네네. 확성기 틀자마자 새롭게 긴장 상황이 조성돼서 네. 우리가 원래는 삐라를 오늘까지 오물풍선 보내고 안 보내려고 네. 오늘로 쭉 끝날라 그랬는데 상황이 달라졌다. 어, 확성기를 얘기했 너희가 확성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병행할 시에는.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새로운 대응. 새로운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 제가 볼 때 군사 행동이거든요. 아. 그 새로운 대응. 아, 저번에 얘기했지만 확성기 방송은 네네. 전단 살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전단 살포는 주체가 다르죠, 일단. 네, 형식적으로 볼 때 민간 단체 살포한 거고 네네. 그거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 네. 근데 확성기 방송 군이 하는 겁니다. 군대가 직접적인 거죠.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군대가 상대방을 향해서 적대적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예. 심리전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심리전은 전쟁 행위로 보거든요. 심리 전쟁이니까요. 네, 그것도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행위로 봅니다. 네. 그래서 북의 입장에서 보면 공격을 당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전쟁 행위를 시작한 거로 네. 군이. 그럼 이걸 대응하는 방식은 역시 군사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 2015년에도 이런 사태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 목함지뢰 때죠 그때가요. 네네. 네네. 일촉즉발가에 갔었는데 위기까지. 네. 그때는 그래도 남북 간에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협의했죠. 8월 말에 네. 굉장히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때도 네. 확성기 방송 중지하고 남쪽은 네네. 북쪽에서도 뭐 이제 그러면 며칠 내에 철거하면 공격한다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하자 그러면 유보하고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위기가. 예.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한 라인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없어요. 없다. 한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무슨 행위를 했을 때 네. 그거를 남북 간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음흠. 이게 상승작용을 그리면서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다들 전문가분들이 우려하고 네. 제가 보니까 그 접경지역의 주민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확성기가 또 특히나 남과 북에서 정말 아직 북에서는 안 했는데요. 네. 한다고 하면은 남과 북이 하면은 이게 그 접경지역 주민들이 정말 죽을 맛이랍니다. 그렇겠죠. 시끄러워서. 예. 근데 이제 시끄러운 것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보안이 이게 정세가. 네. 제가 볼 때 확성기 방송을 본격화하면 네네. 북에서 확성기 트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새로운 대응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기존에 했던 거니까요. 그건 네, 기존의 대응이죠. 네, 훨씬 더 강력한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군사 행동이 된다. 예, 예.
그 예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선생님? 군사 행동이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그 전단 날렸을 때 연천 쪽에 그 고사총을 쐈단 말입니다. 네, 그게 지금 그 저 연천군 네. 사무소인가 거기 네. 떨어져 있고. 그건 남쪽에 떨굴라고 한 게 아니고 네. 풍선을 떨어뜨리려고 쏜 건데. 아, 저걸 떨어뜨리려고 쏜 건데. 쏜 건데 그게 이제 총알이 떨어져 간 거고 네, 탄창이 된 거고. 그럼 총을 쏜 거는 기존에 대응. 네, 확성기 한 것도 기존에 대응. 2015년에 북의 확성기에 대해서 조준격파를 얘기했었어요. 아,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북에서 발표한 게. 네, 그만두지 않으면 조준격파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준격파 이상. 이상이다. 네. 그러니까 조준격파하면 보통 뭐 총으로 쏘든가 하는 거일 수 있는데 아예 방사포나 미사일 같은 걸 동원해서 네. 격파할 수도 있고 혹은 대북 방송을 지휘한 어떤 지휘소 같은 데 타격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럼 서울 서울이든 전방 쪽이든 간에 네.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강력한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 지금 이제 이게 확성기 방송이 오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미사일이 지금 도심에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그래서 네. 엄중 경고한다고 했어요 김여정 부장. 예. 엄중 경고한다고 하지 말라고. 아, 이 새로운 대응이 뭘까?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크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걸 꼭 봐야 될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대응이 궁금해서 뭘 할 수 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응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게 윤석열이 그동안은 이제 뭐 무인기 그때 넘어왔을 때 야, 무인기 넘어오면 앞으로 몇 배라고 그러더라. 몇 배로 대응해라. 두 배에서 세 배인가? 그냥 몇 배라고 그러나요? 그냥 그랬죠. 몇 배로 대응해라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남 풍선 해가지고 군 사업이 효력 정지시킨 거, 물론 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네. 우리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건데, 네, 네. 네, 아무튼 정지시키고 나서 확성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제 걱정을 했지만, 근데 두 시간밖에 안 했어요, 선생님. 네, 네. 그 다음 날은 또 아유 우리가 유연하게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안 했거든요. 네. 이 분위기는 약간 이 쫄았나? 할 거면 당당하게. 예. 네. 네? 뭐 한 10시간씩 했다는데 옛날에는. 네. 계속했죠.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확성기가 좀 불량스러워서 아 그게 있더라고요. 작동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 거기도 그 납품 업체들이 네 비리가 있다면서요. 비리가 있다면서요 또. 네, 그래서 잘 안 된대요 지금 정상적으로. 아, 나 진짜 우리나라 공대는 진짜 네. 막 콩가루 같아요. 아니 네. 비리를 돈 뜯어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 확성기에다 뜯어 먹나. 아, 군납 비리가 뭐 최고로 돈 많이 번 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네네.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뭐 100%는 아닌데 기계가 별로였을 수 확성기가 있다. 지금 정상 가동을 잘 안 해서 정비 보완 중일 수 있다. 한번 해본 거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거고 이제 예, 두 시간 예. 틀었더니 잘 안 되더라. 아, 하려고 했는데 네네. 그 가능성 있고 하나는 시점을 조절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남쪽에서. 아,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하면 또 북에서 대응 행동이 바로 나올 테니까. 네네. 순방도 가야 되는데 지금. 아, 바쁘니까. 순방 가기 전에는. 그럼 갔다 와서 하든가. 갔다 와서 하자. 뭐 등등 뭐 시점을 맞추려고 잠깐 유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성기를 틀어서 전쟁이 발발하면요. 네. 이건 책임 소재가 좀 분명해져요. 아. 남쪽이 확성기를 네. 틀어서 시작된 거잖아. 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전쟁이 났다. 이게 이제 명확해질 수가 있는데 서해 같은 데는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네. 남쪽은 NLL을 주장하고 북쪽은 아하. 해상 국경선을 주장하기 때문에 네네. 책임 공방을 서로에게 떠넘길 수가 있어요. 책임을. 서해는 터져도 그러니까 국지전이 터져서 수습됐을 때 책임 소재를 물을 때 네네. 확성기는 불리해요. 너 때문에 전쟁 난 거야 이놈아. 국지전 네. 책임져. 이렇게 이제 한국 쪽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있죠. 남쪽에서도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예예. 예를 들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그런 거죠. 확성기 틀지 말아라. 야 이거 네가 그걸 틀어서 전쟁 터진 거잖아. 네네. 너 대통령 자격 없어 내려와. 이럴 수 있는데 서해는 그건 애매하죠. 네네. 네, 과연 누가 먼저 도발했는지. 어허. 그래서 이 책임 소재 공방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확성기를 유보하고 서해 쪽을 노리는 거 아니냐 하는 가능성 하나.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뭐 미국이 네. 긴급하게 말렸을 수도 있죠. 지금은 아니다 아직. 예. 네, 조금 더 기다려. 이랬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네. 여기서 물러서진 않을 거라는 게 확실해요. 아. 그러니까 아유 무서워. 네네. 이제 새로운 대응 너무 무서워. 이제 그만할래.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부승찬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몇 가지 그러니까 시나리오죠. 8번까지 썼는데 첫 번째로 이제 탈북 단체가 보내는 거를 윤석열 정권이 의도적으로 안 막는가? 안 막는다. 안 막고 있죠. 네네. 의도적으로.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북에서 온 풍선이 온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남쪽에서 확성기를 한다. 네. 그럼 네 번째로 북한에서 군사적 대응을 한다. 네. 다섯 번째로 서해에서 해상 사격을 한다. 네.
그 여섯 번째는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고양되면은 전쟁. 일곱 번째로 이제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제 이 부순자로 보는 주장은 그거예요. 어, 계엄령 하겠죠. 계엄령 선포하고. 네, 타이밍 잡아. 이거 저희들 오랫동안 했던 얘기죠.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천공이 2025년에 통일된다고 예언을 했다네요. 예언했죠. 내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결국은 전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네. 천공의 그런 통일 예상에 지금 빠진 거 아니냐. 예, 예. 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지금. 천공만 아니라 형님들도 지금 분위기를 띄워주게. 미국도. 네. 윤석열 정권의 이 대응을 미국의 허락 없이는 못해요. 그 저는 이제 확성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확성기 이거 정도는 미국의 허락 없이 안 될 텐데. 삐라도 그래요. 삐라도. 네. 아 그렇죠. 삐라는 아예 또 지원하는 거니까. 네. 미국에서 그 NED에서 지원하는 NED 건데요. NED 뭐 국가 네. 민주주의 기금인가. 네. 네. 맞습니다. 뭐 전쟁기, CIA라고 말이죠. 전쟁기금이죠. 그게 무슨 민주주의 네. 기금인지 참 이런. 거기서도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돈 줄 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풍선 하나당 얼마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삐라를 뿔 살포하는 것도 미국 허락 없이 못하고 사실상. 예. 확성기는 더더욱 못합니다. 그리고 군사훈련 적경지역에서 못합니다. 미국이 그렇죠, 허락 없이.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하려고 했다가 또 중단했었지 네.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미국이 딴 건 몰라도 그런 건 막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 네. 작전지휘권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올해 들어와서 군사훈련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북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했다는 거예요. 네. 벌써. 그리고 지금 미친 듯이 정찰 활동을 벌리고 있지 않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찰기가 그 굉장히 그 최고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두 대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상시로 지금 거의 하루 종일 하나 봐요. 아, 그게 그 미국 대통령 거기에 네. 딱 화면에 떠 있는 거래요. 네. 자기들 네. 직접 보는 거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게 직보된다라고. 직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북에서도 성명에 발표했어요. 예. 니네가 이걸 띄워서 직보하고 있다는 거는 아. 뭘 의미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긴장을 지금 고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네, 네. 이게 윤석열 혼자 하는 행동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미국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윤석열은 뭐 절제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절제. 이왕 자기도 좀 필요하고 이왕 하고 싶은데 예, 그렇죠. 형님이 못하게 해서 그동안 좀 참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예. 형님도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좋죠 뭐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예. 형님도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그 상황은 서해이지 않을까 싶은 서해이다.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네. 부승찬 의원 말대로 예, 예. 6월 20일 날 서해에서 해상사격. 네. 이게 북쪽에서 국경선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서해 국경선. 예, 예. 근데 국제법의 기준에서 발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되면, 분단을 황해도와 경기도를 사이에 두고선 선을 네, 보냈는데 네. 백령도 연평도 다 포위돼요. 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백령도 연평도의 아래쪽에 지금 해상 국경선이 그어질 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옛날에 네. 북쪽이 해상 경계선이라고 발표한 거 보면 그 밑에 국제법의 근거에서 예. 걷고 연평도 백령도 다섯 개 섬에 통로만 네. 열어줬어요. 네. 거의 들락거리는. 네, 네. 그렇게 아마 국경선을 확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러면 연평도하고 백령도에서 포를 쏘면 다 북쪽 국경선 안에 떨어지게 됩니다. 포사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북쪽에서는 주권 침해, 네, 군사 네. 도발로 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4월 달인가요? 예. 다니면서 전방부대를 시찰하면서 해상 국경선은 아야테까지는 말로 지켰다면 네. 이제부터 무력으로 지켜야 된다는 아. 얘기를 하면서 서해 쪽에 엄청 경비를 강해놨어요 지금. 예. 그래서 아마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터지면 아주 강력한 대응이 시작될 수 있다. 즉 국지전이 거기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6월 20일이면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푸틴이 북한과 베트남에 6월 중에 가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에 네. 계속 언제 갈 거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그 이제 6월이면 지금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된 거고요. 네네. 그냥 발표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얼른. 이렇게 되면은 네. 6월에 가장 한반도가 지금 이제 네, 뜨거울 때죠. 뜨거울 때지 않습니까? 그 저는 아, 미국 입장에서는 푸틴이 오는 게 좀 못마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에 오는 게. 그렇죠. 매우 못마땅하겠죠. 그러면은 이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보면 8월까지는 어쨌든 긴장을 늦출 생각이 전혀 없고 네네. 끊임없이 북을 압박하려고 하는데 그 변수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예. 미국이 판단하기에 예. 지금 시점에서 하나 터트려야 되겠다. 아하. 뭐 이렇게 하면 그때가 되겠죠. 그래서 아하. 6월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6월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이제 8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이랬거든요. 네네. 이제 8월은 이제 한미 훈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핵전쟁 훈련을 한다는 거죠 이때. 네. 10월은 이제 지금 자꾸 언론들이 또 북한이 그 핵 뭐라 그럽니까 핵시험할 거라는데 정말 왜 자꾸 핵시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직전에 할 거다. 그 10월 위기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봤을 때는 6월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지금 당장이. 그리고 역으로 또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예. 그러니까 북쪽이 미국을 대선을 방해할 생각이 있을까요? 북쪽은 이미 네. 발표를 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관심 없다고. 그거 한국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급한 건 바이든이에요. 네. 바이든이 예. 지금 이 상태면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네네. 특히 아하. 우크라이나전이 거의 지금 죽을 썼죠. 죽을 썼어요. 네네. 죽을 써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고. 예. 중동 쪽에서의 하마스 이스라엘 간 네. 전쟁도 지금 진전이 없어요. 지들이 그저 휴전 네. 결의안을 했더만요. 네, 미국에서 미국이. 지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손 털고 나오는 분위기라고 네, 네, 미국이 네. 어느 정도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손 털고 나오면 바이든 끝나는 거죠. 네. 모든 전쟁에서 다 지고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아. 따라서 새로운 긴장 고조 요인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아하.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을 터뜨리고 이걸 빌미로 뭐 아주 높은 수로 본다면 대선을 연기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네, 그렇죠. 그런 것까지 연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젤렌스키 보고 기분이 자기도 네. 부러웠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야, 젤렌스키 이제 네. 5월에 대선인데 야 네. 전쟁 핑계로 안 하더라야. 뭐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고 네. 동아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그럼 바이든을 다시 한번 밀어줘서 이 사태를 넘겨야 되겠다는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을 수 그런 있고 그런 식으로 등등등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터지고 대선이 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이든의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라도 네.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네요. 네. 아, 참 이게 예, 하루빨리 이게 지금 탄핵이 지금 생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 김건희가 이런 와중에 명품백은 무죄라고 하는 이 건희위원회죠. 네. 네. 건희 권익위원회 이 결론을 받고 기분이 좋았는지 드디어 순방에 나섰습니다. 선생님 순방 네. 꼭 이것 네. 때문에 나섰겠습니까. 이미 네. 김건희가 등판한 건 좀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윤석열의 계획을 보고받고 야 너 어떡할까 했나 총선 졌는데 네. 그러니까 주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네. 확실합니다. 석유 던지고요 전쟁 던질 건데요. 전쟁 던질 건데요 뭐 이제. 네. 그러면 확실하지. 그래 됐어. 그럼 내가 사진 다시 찍어도 되는 거지. 이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는 거침이 없죠. 거침이 없다.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자식들아. 네. 조만간 다 쓸어버릴 건데 내가 성일이한테 예. 다 죽었어 너희들. 너 멧돼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당해봐. 뭐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당당하다. 뭘 눈치를 보겠습니까. 눈치 안 보죠. 막 가는 거죠. 선생님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제일 의아한 게 왜 명품백을 들고 안 갔을까요? 왜 에코백을 들고 나갔을까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나갔을 때 그 사진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네네. 네. 아 당당하게 네. 명품백 딱 들면 되는데. 네. 아 김건희가 계속 이미지 메이킹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마치 악녀가 아니라 성녀. 성녀. 뭐 성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착한 여자. 네. 그래서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좀 있고. 바이바이 플라스틱인가 그랬죠. 네, 동물 문제에도 좀 관심이 네네. 있고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대중 앞에 나서서는 계속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또 뭐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도 환경 보호 운동도 했고 네네.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이미지도 이제 본다고 싶었을 수 있죠.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칭찬하더라. 네. 나도 저런 거 하면 칭찬해주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치는데 문제는 김건희는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뒤에서는 명품백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에코백 들고 가면 아마 걸로 엄청 맞을 걸요. 이 자식이 최재형 목사 에코백 들고 와서 봐요. 아 최재형 목사가 에코백을 많이 들고 갔다면은 네, 그 에코백으로 머리 이렇게 씌운 다음에 막 패고 그랬을 거예요. 막 이 자식이 장난하냐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선물을 깐 거 아닙니까. 네네. 혹시라도 에코백 들고 왔을까 봐. 확인하려고. 확인하려고. 아니 뭐 이거 카톡 보니까 명품이 아니면 아예 응답을, 대꾸를 안 하더만요. 응답을 안 하죠. 응답을 안 하죠.
아우 정말 네. 그 저질이라는 게 다 그대로 드러나는데. 네. 그리고 들고 왔을 때도 그 앞에서 까대잖아요. 네. 선물을 직접 비서 시켜서 네. 까라. 그래서 그러니까요. 착 까니까 나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 살려준 거지. 아. 만약에 거기 에코백 들어 있었어. 너가 나한테 사기를 쳐. 아. 자 어쨌든 김건희는 뒤에서는 그런 걸 밝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속물이야 속물. 속물. 근데 자기가 겉으로는... 자기가 속물이니까 아. 얼마나 자기가 사실을 혐오스럽겠습니까? 이거 뭐 전에 한동훈 얘기했던 거랑 같은 네, 얘기네요. 그리고 지가 딸리니까 그렇죠. 책이라도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아, 그리고 대중들이 그걸 알면 속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사람들이 아. 그걸 알면 또 얼마나 저를 싫어하겠어요. 다 아는데. 네, 다 아는데. 지만 모르고 바보같이. 네, 그래도 또 이제 더 할까봐. 더 할까봐. 속물인 걸. 그러니까 아.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거라는 두려움. 거부할 거라는 두려움, 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계속 그런 어떤 자기를 진실되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걸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위장을 치는데 이 위장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 친환경. 에코백. 에코백.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동물. 네. 네 이런 거죠. 아.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에코백을 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안에는 뭐 들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전에 한번 그거 나왔잖아요. 명품 한번 나왔잖아요. 명품. 그렇죠. 에코백 안에다 명품을 넣더라고. 명품이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그거네요. 에, 본인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그 안에 놓는 거 아닙니까? 에, 황금을 넣어놨을지 아. 뭘 넣어놨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기에는 에코백. 뭔가 되게 수수한 것처럼 에,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탐욕과 그렇죠.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이제 우리 또 국민들 가슴을 또 뒤집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권익위원회냐 네. 국가건의위원회냐 아니면 건의권익위원회냐 네,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 이렇게 사건을 종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권익위가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재판에 넘어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해도 여기에 결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국가기관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 완전히 면죄부를 줘버린겁니다. 네네. 근데 이놈들이 보니까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서울대 법대 동기고요. 네. 거기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사무처장 하는 놈은 검사 출신이에요, 또. 예. 이 발표는 검사 이놈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이. 네. 그렇죠. 야, 선생님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예. 중요한 자리에 자기 친구나 네. 검찰 측근들을 다 갖다 앉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럴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마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랬겠죠. 친구야, 잘했다. 속여줄게. 뭐 이제 나오면. 네, 속이 나오면 줄 수 있는 확률 20%. 뭐 이럴 때 써먹으려고 한 건데 그야말로 네. 국가기관을 사조직화했다. 네. 윤석열 정권이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보여주는 게 윤석열 정권이 네네. 시스템이나 체제 같은 게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마음껏 짓밟고 유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제대로 돼야 된다 먼저 정상적인 인간들이 네. 정권을 잡아야 된다 아하. 하는 걸 보여주죠. 네. 이 권익위원회라는 것 자체 기구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공수처가 또 문제가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아하. 얼마나 열심히 싸워서 쟁취한 조직입니까? 그렇죠. 어휴 저기 서초 촛불 때 네. 공수처 진짜 공수처만 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때 저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공수처 되면 뭐 좋아질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윤석열이가 이런 조직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는 것이고요. 아. 거기에 들어가 하나씩 앉아 있으면 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이나 원칙이나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장도 그 뭐 취임 인사인가 할 때 네. 하는 거 보니까 뭐 법과 원칙 얘기하더라고요. 그 윤석열이란 얘긴데. 윤석열이란 얘기죠. 윤석열 레퍼토리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아주 네. 법을 짓밟고 예. 마음껏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네. 법원도 지금 그런 중이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이 발표도 보니까요. 거기 안에 뭐 이제 위원들이 있는데 뭐 7대 8인가로 이게 이제 덮기로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막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 압박 같은 게 네.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게끔. 네. 그러니까는 아예 권익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같은 경우 지내 사람을 꽂거나 네. 아니면 그 위원들 좀 안 될 것 같으면 압박하거나. 그렇죠. 이게 그때 이제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했을 때 그때 네. 윤석열 직무정지를 시켰는데. 네네네. 네. 네. 그때 그 또 재판 과정에서 그렇죠. 엄청나게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이게 아주 불도저인데요 이놈들. 아 이런 쪽에서는 얘들이 철저한 애들입니다. 네. 잘합니다.
재주가 있습니다. 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 이런 쪽에서는. 네. 아니, 끝장을 내야 되는데 선생님. 네, 윤석열은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왔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 누가 맡고 있냐.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참 인상이 깊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네. 인간의 질이 다 저하됐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저하됐냐면 공익성을 상실한 사익 추구형 인간으로 다 전락했다고 보면 틀림없거든요. 예. 다들 자기의 생계나 성공과 출세를 쫓는 예. 이기적인 인간으로 됐단 말이죠. 90년대 이후부터 점점 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전반적으로 다 나빠졌지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체제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래서 제가 계속 네. 얘기하는 게 네. 기본소득 같은 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와 정서 네. 이걸 안정화시켜줘야 된다. 생존 불안이 제일 생존 불안을 없애줘야 된다. 제일 크니까 일단은 뭐 아 내가 이거 안 하고 권익위에서 잘리면 뭐 먹고 살지? 네네. 뭐 국회의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맞습니다. 밥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진단 말이죠. 그 협박으로 그 아유, 불안감으로 사람을 쥐고 흔들고 팔표가 된 거죠 지금. 네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성공과 출세까지 꿈꾸면서 더 나쁜 짓을 하는 거고 아하.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압력을 네. 못 이겨내는 거잖아요. 너 이번에 뭐 반기 들면 옷벗을 각오해. 맞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그걸 누가 이겨내냐 이거죠. 검찰 캐비넷이죠. 네네. 그런 사회가 돼버리면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고 체제고 공익성이고 다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그야말로 기본소득 같은 걸 보장해서 보장해줘야 된다. 내가 정의를 선택하고 악에 맞서 싸워도 안 죽는다. 네. 죽을 일이 없다. 네네. 이런 안심이 돼야 사람들이 사람답게 좀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 대개혁이 전제돼야 법과 질서, 제도 이런 것을 만들어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다 타락해 있는데 네네. 아무리 좋은 제도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이런 짓을 하는데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네. 하나의 시스템이고 제도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나 일단 그것이 이제 기본이다. 근데 법으로 그걸 적용하면 그건 무조건 죽게 돼 있죠. 아, 그건 죽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나오죠. 아, 심리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생존 불안이 사람들이 사라져야 안 죽는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예. 이런 압력에 굴복하고 이런 불의와 타협하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안 죽는데? 네. 그거 하고 여기에 맞서면 다 죽어. 이건 다른 거예요. 아, 완전히. 네네. 그리고 생존 불안도 예전하고 달라서 과거의 생존 불안은 집단적 생존 불안이에요. 네. 사람들하고 같이 겪는 생존 불안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 이제 말씀하신 네. 게 그런 거였죠. 공동체 속에서 그게 견뎌낼만해요. 견뎌낼만했다 이런 네. 거였죠. 그 잘려도 뭐 견뎌낼만하고. 근데 지금 혼자 겪기 때문에 네네.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걸 이용해서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다 인간을.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막으려면 저는 기본소득 같은 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탄핵 이후에 저희들이 할 일이 많네요. 네네. 네. 예, 김건희 얘기가 나왔는데요. 김건희 숙명여대 총장 선거가 갑자기 요즘 이제 떠올랐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숙명여대에서 지금 2년째 김건희 논문을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면서 선생님. 숙명여대가 예, 이게 예. 결론을 못 낼 숙명인 건가요? 아 그렇죠. 이게 수십 페이지의 논문이라고 그러죠. 별로 네, 두껍지 않은. 네. 야 하루에 한 자씩 보는. 자 오늘은 한 자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년째면은 뭐 한 700일 되는 건가요? 네, 700자를 네. 봤나 봐요. 야 하루에 한 자. 하루에 한 자 보기 운동. 하루에 한 자 보기 운동.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총장이 그걸 지금 눌러 앉힌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다시 나온 모양이에요. 네, 네, 이 후보랑 네. 그다음에 야 이거 우리가 빨리 털어야지 검증해야지 이렇게 이제 이 후보가 나오는데 이 후보 1등을 했대요. 근데 여기는 골때리게 재단에서 이거를 낙점을 하는 모양이에요. 약간 봉건적인데 네, 사립대나 사립학교는 그런 데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단이 거의 독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아 선생님 이러면은 이게 보통 총장 후보는 그 저 교수들이 투표를 완전 왜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잘못된 거죠. 네. 교수들이 싸워서 바꿔야 되는데. 네. 네. 교수들이 애완견이 해도
교수들도 재단 눈치를 보겠죠. 잘리면 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진짜.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곧 결정이 안 되는데 내일인가 모레인가 아무튼 그런데 과연 이제 이 사람을 1등으로 뽑을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관심사인데요.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이미 국민들은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네. 이상 없으시다고. 근데 숙명여 대는 그래도 국민대보다는 좀 사람들이 네. 좀 부끄러움을 아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교수들은 좀 그런 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네네. 네. 그래도 뭐 지금까지 그걸 이렇게 질질 끈 동안 네. 아무 말 못했다는 것도 참 편 일이죠. 네. 야 이게 진짜 그럴 일인가.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게 만약에 진짜. 뭐 이재명 대표 부인이나 저 뭐 지금 정치인들 뭐 조국 네. 대표 부인이나 네, 네. 어? 논문의 50%가 표절로 의심됐다고 했으면 야 이 사람은 막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바로. 네. 네. 표창장 4년도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럼요. 바로 감옥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지금 이제 그 명품백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권익위에서 이번에 정리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나가 있는 사이에.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뭐 또 이제 최재형 목사 님한테는 뭐 주거 침입죄? 뭐 이런 걸 적용하고 그 또 명품백은 국고라고. 네. 야. 주거에 침입해서 국고에 뭘 집어넣고 온 거예요? 주거 침입해서 드린 게 국고랍니다. 아, 그렇구나. 강도가 준 것도 국고에 넣는구나.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최재형 목사가 주거 침입죄라면 네. 김건희는 그 주거 침입죄의 네. 공범이에요. 공범. 네. 그 방조 협력한 사람. 네. 왜냐 오라 그랬으니까. 네. 오라 그래서 뭐까지 받고. 그렇죠. 그거 저 카톡으로. 예. 네. 어. 쉽게 하면 집에 침입한 강도한테 선물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명품백 들고 왔어. 좀 줄래 이래. 내 통죄인가? 뭐가 네. 되는 거지?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예. 자기들이 자기한테 욕하는 거라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참 어이가 없고 얼척이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종섭, 임성근, 뭐 신범철 얘네들 나와가지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선생님? 이건. 뭐 사상 최후의 일이죠. 대놓고 거짓말 하겠다는 건데요. 네, 진짜 황당한 발상을 하는 놈들이에요. 심리 상담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건 정신 건강이 정말 안 좋은 건데. 네, 상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 상담 안 된다. 네, 일단 감옥에 넣어서 좀 반성하게 한 다음에 상담도 예. 해야 되는데. 아하. 그냥 거짓말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난 앞으로 계속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 거짓말하겠다. 네. 그럼 왜 나왔습니까? 죽어도 거짓말을 하겠다. 차라리 나오지 말지. 네. 나오지 않으면 또 걸려요 이게. 처벌. 이번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처벌당합니다. 옛날에는 안 나와도 됐는데 네. 이걸 뭐 입법청문회인가? 이게 좀 민주당 네. 의원들이 좀 머리를 좀 썼어요. 네. 마음에 듭니다. 아주 이런 거는. 네, 밀어붙여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안 나오면 처벌받잖아요. 근데 나와서 또 위증을 하면 또 처벌받아. 예. 그런데 위증은 하고 싶어. 위증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와서 선서를 안 하는 이런 황당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서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처벌론은 없나 봐요. 아직. 그것도 이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예,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임성근한테 이 해병 일사단장이죠. 네. 이 사람한테 이제 혹시 너 저 모모한 사람 이모 씨 아냐. 근데 그 이모 씨가 이제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네. 그 주가 조작의 그냥 아주 핵심인가 봐요. 네. 근데 전 모릅니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아는 관계로 보이는 문자 나왔죠. 네, 그런 카톡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되면 선생님 이게 그동안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 최혜병 사건이 이렇게까지 왔냐? 결국 윤석열이 왜 경로했냐? 네. 임성근을 왜 감싸고 뒀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맞습니다. 혹시 김건희랑 연결된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연결돼 있다는 게 나온 거죠 이제. 그렇죠. 그 설이 야 진짜 어딜 가도 김건희가 나오네요. 네, 계속 그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임성근이 김건희 라인이라는 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드디어 단서가 포착된 거죠. 그러니까요. 야 또 김건희네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좀 이해되잖아 이제.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왜 저랬는지. 왜 저렇게까지 했는지. 했는지. 네. 저는 이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 탄핵까지 되면은 지난번 박근혜 때는 계엄령을 선포하려다 말았는데. 네. 그때 뭐 추미애 장관이 폭로하고 그랬죠. 네네. 네. 이번에도 일단 헌재는 자기 사람 꼽아놨고 박아놨고 그러니까 그래도 만약에 막 국민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보낼 수 있는 군대. 네. 노태우 전두환 생각해 보니까 네. 자기 전두환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정치는. 그러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해병 1사단.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것만이.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닌 거죠. 이렇게까지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전화를 하고 네, 네, 네. 안절부절을 못하고 막. 네. 결국 김건희. 예 네, 맞습니다. 야,
그것이 뭐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게 비극이죠. 그러네요. 네. 정말 비극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러니까 어디를 파도 기건이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딱 듣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노래도 뭐 로마의 네. 모든 길은 김건희를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비리는 모든 비리는 김건희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최근의 이슈의 폭풍 네 일심 논란으로 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선생님 그 저 보시고 어떠셨는지 일단 뭐 좀 이렇게 주목할 점이나 좀 뭐가 눈여겨봐지셨는지. 우선 뭐 예. 한동훈이 씹었다는 거 그 자체 그 자체가 좀 주목할 만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김건희가 보낸 문자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네네. 이게 공개할 만한 것이면 벌써 공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 좀 들어요. 아, 지금 한 다섯 장면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일부 나왔죠. 아, 그 다가 아닐 거다. 네, 더 있겠죠. 더 있을 거다. 그것도 좀 다듬어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 선생님 다듬어서 나왔을 건 확실할 것 같아요. 그 워낙 그 문자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가. 그 저 최재형 목사님한테 보낸 것도 보면은 네. 이거 보안 사항 잘 지켜주시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야 진짜 이걸 누가 보안해 주나 얘는. 그렇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다음에 네. 중간에 뭐 뜬금없이 점을 찍는다랄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문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대신 이렇게 마사지에서 네. 나온 거란 말이죠. 이 정도면 거의 뭐 박사 유지가 되는. 네. 박사 유지가 될 만한 그런 글이에요. 그 원문 공개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아 원문 공개가 안 됐다. 그것까지 봐야지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좀 안 나오고 있다. 네, 아 그런 게 이제 눈여겨봐주셨군요. 선생님 왜 한동훈은 문자를 씹었을까요? 그건 사실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씹었다는 건 사실인 거죠. 사실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하나는 평소에 김건희가 한동훈을 대할 때. 네, 네. 어떻게 됐을지는 대략 짐작이 간단 말이에요. 가죠. 그 카톡을 300통 이상 주고받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공손하게. 네. 동훈아. 네. 그렇겠죠. 돼지 새끼 어디니 찾아봐 빨리. 뭐 이런 식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술 처먹고 뻗어 있냐? 너 이 새끼 똑바로 돼지 새끼 관리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선생님이죠. 이명수 기자랑 김건희가 통한 그 녹취록 나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동훈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동훈이? 왜? 야 그거 조심해야 돼. 그 저 바로 보내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보내. 한동훈이? 그렇잖아요. 그럼 한동훈한테 무슨 존댓말을 써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의 바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카톡에서는 한동훈한테 이제 편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동훈이 이 새끼야 이러진 않았어도. 네, 네, 동훈아. 동훈 씨라든가. 동훈 씨. 최소한. 네. 아니면 한검사 이러든가. 네.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말은 편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돼지 새끼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던 사람이. 네, 네. 자기가 그래도 뭐야 당대표 됐다고. 그래, 예. 비대위원이죠.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 그거 됐다고 갑자기 아주 깍듯한 공손한 어투로. 네네. 어색해요. 제가 사과를 뭐 이러면 어색합니다. 한동훈이 딱 느낌이 어떨까요? 네. 이거 진짜 진심일까? 네. 아니면 뭔가 또 나한테 사기치는 건가? 네. 나를 잡으려고 하는 수작인가? 딱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본에. 등등등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대본에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갑자기 맨날 반말하다가 아 그러세요? 하면 이게 약간 무서운 거지. 그리고 뭐 윤석열하고 빨리 만나라 전화 통화도 하고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나를 윤석열한테 갖다 바칠 셈인가? 윤석열이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나? 네. 뭐 등등으로 뭔가가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랑 달랐다면. 네. 그러니까 문자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전 예. 패턴하고. 네. 그러면 한동훈은 이거는 뭔가 의심할 만한 공작이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네네. 이런 게 하나가 의심이 되면서 그 씹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문자를 답을 하잖아요. 예. 답을 하면 그 답은 그대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저쪽에.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나와서 사과를 하십시오. 라고 했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그건 그거대로 터트려가지고 이 새끼가. 김건희 쪽에서. 김건희 쪽에서. 하는 말이 이 새끼가 이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 자식이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막 이렇게 압박을 했다라든가. 네네. 지 살려고 사과를 시켰다든가. 네. 써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거꾸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뜻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또 그걸 또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라고 문자를 한 보내면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 입장에서 겁이 났을 수 있는 거죠. 겁이 났을 수 있다. 아, 이 문자를 내가 답변을 했을 때 아하. 그걸 가지고 또 나주를 어떻게 나중에 예, 예. 흔들 수도 있다. 네네. 목을 조일 수도 있다. 아하. 상책은 씹는 거다. 아. 안 보내는 게 상책이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응을 못해서 아하. 그냥 씹었다.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아, 그 당시 상황이. 원래 겁도 많은 놈이니까.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맨 처음에 이게 공개될 때는 김건희는 사과를 하겠다고 보냈는데 한동훈이 씹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동훈을 또 이제 국힘 쪽에서 공격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이가 아니다. 이거는 사과를 안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섯 개의 문장이 또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읽어보면요. 읽어보면 아리까리해요. 한동훈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사과를 하면은 네. 그 지난번에도 대선 전에도 제가 했다가 10% 떨어지기도 했고 지지율이 아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도 말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하라면 내가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봐도 맞고 김건희 입장에서 봐도 맞는 약간. 근데 한동훈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아, 예, 저는 예. 전 100% 안 하는 걸 해석했을 그렇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직전에 그러니까 이 문자를 봐도 이 직전에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통화를 했든 만났든 아무튼 이게 엄청난 그게 혼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첫 김건희 첫 문장 그렇더만요. 네. 많이 혼나 뭐 좀 기분이 그러긴 할 텐데. 네. 풀어라. 풀어라. 전화하고. 그렇지. 그때 너무 많이 맞았죠. 예. 그래. 머리 좀 아프지. 뭐 그렇죠. 네. 그 얘긴데. 네네. 결국 한동훈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예. 안 하겠다는 의중이 읽혀지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에는 요구하면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서 그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 하겠다는 의중이 읽혀지는데 예. 감히 옛날의 주인님인데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하라 그럴 수도 없고 하라 그러면 내가 살짝 할 뻔 예. 말인데 진짜로 하라 그래 이 새끼 너 본심을 드디어 알았어 네. 당장 튀어와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같잖아요. 한동훈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그러면 또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네네.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뭘 보내기도 어려운 문자예요 이게. 예예. 이게 김건희가 딱 부러지게 이런지야 다 각설하고 나 사과할 테니까 한 위원장이 추진해 주셔. 이렇게 보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관련해서 한동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실 거면 그냥 알아서 하시지. 근데 그 말이 사실 정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김건희 지가 봤을 때 지금 사과를 해야 될 분위기면은 그렇죠. 사과를 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걸로 한동훈한테 물어봤다? 한동훈이 거기서 겁도 나지만 이거 뭐야? 물기 신작전이네? 그렇죠. 이렇게 느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핵심 포인트 이거예요. 네네. 그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네가 요구하면 하겠다는 거잖아. 네. 그럼 이제 사과를 했을 때 그 예. 뒤에 훅폭풍 그 모든 책임을 나중에 넘기겠다 이거죠. 그건 한동훈이 지는 거죠. 한동훈 때문이다. 네. 안 하려는데 저놈이 사과를 하라 해가지고 총선 망했다. 이런 거를 한동훈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 어떻게 보내지 막 이제 네, 썼다가 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썼다 지웠다 에, 썼다 지웠다 편지 막 썼다 지웠다 아예 안 보낼래 그냥 안 보내는 게 살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봤을 때 김건희가 굉장히 노예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노예하죠. 네. 야 진짜 이렇게 그 저 걔네들을 구워 삶은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문자 내용도 정말 노예하잖아요. 아 어느 쪽으로 하든 걸려들게 보내잖아요. 그동안 반말하다가 네. 갑자기 존댓말을 쓰면서 네. 그렇죠. 거기서 원문에서는 존댓말 썼는지 봐야 되는데 아, 실제로 네. 전 원문에서 네. 이 원문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중요한 거네요. 근데 만약에 정중하게 이렇게 경어를 써서 보냈잖아요. 네네. 한동훈 더 의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좀 쫄았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러지? 평소처럼 동훈 이 새끼야 너 미쳤니? 뭐 이제 이러면서 그래도 네가 하라면 할게 뭐 이렇게 보냈으면 예. 좀 진심이 있나? 뭐 이런 생각 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정중하게 보냈다. 네. 한동훈은 이거 뭐야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했죠. 아, 느낌이 안 좋죠. 네, 안 좋죠. 근데 한동훈의 한 말 중에 좀 골 때리는 거는 사적 연락은 안 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치면 그동안 메시지 주고 받은 건 뭐예요, 도대체? 그거는 공적 연락이에요. 네. 아 모든 게 다. 네. 아. 그 주인님과 노예 사이에 네.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한동훈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빨리 비번 까야 돼요. 아 비번 까야 된다. 아, 이건 공적이야, 다 봐라. 예. 윤석열 찾아오기. 어허. 윤석열 술 못 먹게 하기. 다 이게 공적인 업무지. 네. 사적인 게 어디 있니? 아 카톡이 다 지금 거기 저장돼 있나요?
거기 없어요? 아, 그 핸드폰에 와, 거기 있겠구나. 아이폰에 그게. 기록감 나올 것 같은데. 아. 뭐라도. 아, 그러니까 이분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둘이 주고받았던 문자를 다 공개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저도 그걸 지금 딱 보고 싶거든요. 예. 한동훈이 막판에 몰려서 네네. 감옥 가게 되면 아마 풀지 풀 수도 있겠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진중권이가 한동훈한테 붙었어요, 선생님. 아, 진중권. 와, 선생님. 우리가 진중권이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네. 큰 손의 움직임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큰 손에 이제 내세우는 앞잡이가 진중권이라 할 수 있죠. 개 중에 개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좀 입이 건 개. 네, 입 건 개. 어, 개 견자랑 비슷하네. 건 개. 네. 화가 네. 많이 난 개. 네. 네. 그런 개죠. 뜻밖의 개, 의아한 개. 이 개는 근데 왜 자꾸 네. 저쪽으로 아예 넘어가지 않고 네. 이쪽에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탈을 쓰고. 네. 아직도 정의당에 있어요. 아, 그게 아, 그러겠죠. 그게 이제 그 큰 손에서 보면은 더 효과적인 쓸모, 거죠. 쓸모가, 쓸모가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진중권을 많이 띄워줬는데 과거부터 진중권은 뭐 자기 힘으로 뜬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큰 손들이 띄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동안 쓸모가 없어졌어요. 네. 윤석열 밀다가 완전히 그 쇠됐죠. 네, 네. 진중권 입장에서도 또 한 번 나도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나도 나의 쓸모를 쓸모를 증명하고 싶다. 싶어. 나도 살 길을 또 찾고 싶어. 이러기 위해서 아하. 여러 가지 모색을 했는데 네. 큰 손이 임무를 부여한 거겠죠. 한동훈 뛰어야 된다. 아하. 살려야 된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붙을 거겠죠. 그렇죠. 붙은 거겠죠. 저는 예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일단 그 이낙연 날라갔지만 예, 예. 보수대연합의 꿈을 버릴 것 같지는 않다 애들이 큰손이 네, 큰손이 네네. 그렇다면 윤석열은 날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필요하면 날리겠죠. 네네. 윤석열 날렸을 때 보수대연합 구도를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 축이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네네. 한동훈밖에 없어서 없는 거죠. 사람이, 네, 사람이 인력난 없어. 인력난 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네. 뭐 한마디로 이제 원균 같은 애를 다시 쓰는 거 아니에요. 예. 폐장을 다시 갖다가 저석에 아 어쩔 수 없어 걔밖에 없는데 어떻게 또 내세워 봐야지 예.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은 정한 느낌이 들어요. 예. 진중권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네. 한동훈은 한 축 정해졌고 아하. 그다음에 또 한 축이 누구냐 뭐 이런 걸 이제 봐야 되겠죠. 이준석까지는 네.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아하. 그쪽 계열까지 이준석이 요즘 조용해요. 네, 안철수도 넣을 생각이 있는 거고 네, 안철수가 이번에 그 저 최혜병 네.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그 저 반대를 했죠. 놀라운 용기를 보여줬죠. 네, 이준석이 국회에서 한마디 했어요. 안철수 화이팅! 그게 들렸습니다. 네, 그래요. 그 안철수가 뭐 용기는 용기지만 저번에 네네. 너무 쪽팔렸잖아요. 네. 저번에 완전 구겼죠. 아, 구겼잖아요. 자기 네. 반대한다 그래놓고 거기 같이 나가는 바람에. 또 철수했죠, 안철수가. 네, 철수가.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안철수할 거야 이건. 네, 철수 안 하는 모습 보여주겠어. 거기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큰손도 힘을 실어줄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그러면 이제 안철수 배도 좀 빵빵해져가지고 예, 예. 네.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일부 세력. 예. 당연히 이제 끌어들이려고 할 겁니다. 최근에 지금 자꾸 그 뭐 개헌 얘기랄지.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의 특검법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불안하거든요. 이런 네, 사람 네, 보면은 네. 좀.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보수대연합을 할 때 그 매개물로 쓰려고 하는 게 개헌일 것 같아요. 예. 개헌을 가지고 모이자. 네네. 네. 대한민국을 새롭게 예. 꾸밀 사람들이 모이자. 그래서 개헌하자. 네네. 네. 여기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하자. 이런 분위기로 윤석열 날리고 예. 가보자.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게 가셔야 될 텐데 네네. 그 임무를 부여받고 진중권이 또 이제 붙은 거 아니냐 열심히 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요 진중권이 붙어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그 당시에 김건희랑 57분 통화해서 내가 언제쯤에요? 그쯤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 아무튼 이제 뭐 내용과는 상관없이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정말 완전히 지금 쟤네들의 VIP구나. 네. 아, 뭐 57분 동안 통화를 하고 이거는 뭐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진중권도 결국은 폭로를 하는 거죠, 지금. 어쨌든 한동훈에게 유리하게 폭로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진중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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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봤을 때 좀 뭔가 이제 큰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뭐 워낙 이제 뭐 칼들이 막 현란하게 움직이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칼에 상처를 입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눈을 감고 보면은 결국 누가 이득을 보냐 이걸 가지고 네. 이게 사실은 이 사태의 본질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 지금 봤을 때는 뭐 누가 이기든 뭐 사실 큰 손 입장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뭐 달라질 게 없고 봤을 때 약간 한동훈이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원래는 이게 터질 때만 해도 네네. 한동훈이를 까기 위해서 네네. 터진 것처럼 보였죠. 그렇게 보였죠. 네.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는 네네. 오히려 뭐 한동훈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히려 윤석열과 척을 지면서 네. 어, 뭔가 새로운 어, 마치 뭐 전두환과 다른 노태우 같은 뭐 저 이명박과 다른 박근혜 같은 그 제 친구 중에 그 당시 그런 애도 있었습니다. 아 차라리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이명박이 감옥 간다고. 그렇게 이명박이 싫은데 이명박을 감옥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마치 그런 것처럼 윤석열 이거 정말 싫은데 한동훈이가 뭔가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가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사실은 근데 한동훈도 타격을 많이 받았죠. 이번에. 네, 왜냐하면 네. 배신자 이미지도 씌워졌고. 배신자 크죠. 네, 그 크죠. 또 보수층에서는. 특히 대구에서는. 네네 맞습니다. 유승민 용서 안 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도 타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서로 간에 물어뜯는 개싸움이니까 네네. 양쪽 다 피를 좀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예. 이렇게 보여지고 전 뭐 누가 이기든 최대한 예. 잘 싸워라 열심히 네. 피를 많이 흘려라 예. 뭐 이쪽인데요. 어쨌든 이 싸움은 앞으로 더 치열해지지 않겠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는 그때 이제 12월 말에 쟤네들이 제2의 유기구를 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하라고 그래서 계속 요구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죠. 네. 12월 그때 27일인가 28일인가가 그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준석도 이제 당 그때 이제 출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가 이제 어떤 마지노선이었고 네, 네. 그 일주일 전에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을 뭐 결심하면서 이제 뭐 새로 난 길을 가면은 뭐 네. 어쩌고저쩌고 했던 네. 때인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결심해라. 빨리 이제 김건희랑 그렇죠. 선을 걸어. 선을 그어라. 뭐 동아일보랑 이런 데서 다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네, 제2유기구를 해라. 해라. 네. 근데 그때 못했거든요. 못했죠. 이준석도 너무 답답해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지금 새로운 제2유기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얘네들이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듯한. 네네. 네, 어차피. 아,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이 문자 메시지를 이게 저는 처음에 한동훈 쪽에서 흘렸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틀인가 있다가 보니까 김건희가 흘린 것처럼 나와요 언론에. 근데 이거 뭐 오늘 언론 보니까는 뭐 윤석열이 흘렸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다 흘렸나? 같이 동시에. 아니 그 큰 손은 도청까지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네네네. 이거 뭐 우스울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렇죠. 도청하는 거는. 아, 이런 거네요 뭐. 이게 뭔가 그 아주 큰 그림 속에서의 그런 약속대는 아니냐, 아주 큰 연극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요. 문제는 윤석열을 날릴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냐라고 예. 봐야 됩니다. 네. 그게 확실하냐 아니냐. 한동훈 살리는 건 당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윤석열이 살아있든 죽든 한동훈은 필요한 존재니까 한동훈은 키우겠죠. 네. 근데 윤석열을 계속 보호할 것이냐 아하. 아니면 날리고 예.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이냐 아하. 여기서 이제 큰 손이 결정을 하는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지금은 봤을 때 뭐 이제 개싸움이긴 합니다만은 뭐 양쪽 다 크게 뭐 크게 손해를 보거나 크게 이득을 뭐 보거나 지금 이제 그런 게 예, 딱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결국은 쟤네들이 위기의 상황을 그렇죠. 증명하는 거고 네네. 이것도 결국은 이 백만 촛불 이 백만 청원이 미친 영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원래 국민들이 밀어붙이면 분열합니다. 지배층은 특히 이제 반민중적 지배층은 분열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재규의 예, 예. 박정희 저격이죠. 네네. 그 당시에 그 부마 항쟁 예, 예. 터지고 막 이러면서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습책을 두고 차기철은 탱크로 밀어버리자. 밀어버리자. 그다음에 김재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큰일 나 들었다거나. 예, 싸움이 붙어서 네. 거기에서 결국에는 박정희가 죽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권력이 무너진다라는 예.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예. 내부 분열을 통해서. 아하. 이 단계가 지금 한국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윤석열 일파와 한동훈 지지 지원 세력과 예. 일전을 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놔둔 채 무력화시킨 다음에 한동훈이 주도하느냐 판을 네네. 아니면 아예 날려버리고 예. 확 날려버리고 주도하느냐 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것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큰 손에서는 그거를 이제 저울질 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김재규도 뭐 남산의 부장들이나 그 영화들 보면은
그 미국 CIA랑 만나는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공공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네, 네, 네. 미국이 김재규를 작용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 뭐 1심 논란에 있어서도 이게 어떻게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렇죠. 이게 분명히 지금 개입해 있을 건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 미국이 윤석열을 얼마나 쓸모있어 할 쓸모 것이냐. 보느냐. 네, 그게 또 하나 될 수 네. 있죠. 그 두 가지 얘기했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그 오늘 뉴스 보니까요. 국힘당 그 후보 4명이 네. 당대표 후보 4명이 김건희 특검 찬성하냐 OX 딱 들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몰라요. 4명 다 O. 찬성? 네.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이거 미쳤나 봐요. 원희룡도 찬성해요 동그라미. 와. 네. 이거. O 다 O. 선생님 김건희가 네. 이거는 저작권법으로 고소하지 않을까요 4명을? 이거는 그 무슨 법이지? 내란죄. 내란죄. 네. 국가 뭐를 뒤집으려고 하는 아. 국가 변란을 깨한 네. 내란죄로 아마. 아. 내란 음모죄입니다. 내란 음모죄. 오, 세네.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거 뇌란 세력이죠, 이것들은. 아니, 한동훈이 든 건 뭐 당연히 들어야 돼요. 네. 지금 거기서 안 들면 안 돼요. 네네. 나경원도 김건희랑 원한이 있으니까 들겠죠, 당연히. 김건희가 나경원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런 네,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죠. 근데 나경원도 네. 싫어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나경원이 봤을 때는 진짜 좀 이게 저급으로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트인데. 엘리트죠. 저 천하다 이거죠. 그렇죠. 어디서 굴러갔던. 나경원 집안은 뭐 네. 무슨 학원이더라. 뭐 아무튼 그 저 네. 그런 학원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엘리트층 그리고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갖고 네, 네. 자기 그래도 서울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김건희는 자기도 서울대라 그러지만 나경원 입장에서 절대로 네. 인정할 수 없는 네. 네, 뭐 그 우리 국민이 봐도 황당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경원과 김건희 나경원도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당연히 5를 들 수밖에 없어요. 윤상현은 어차피 네. 존재감 없는 사람이니까 네. 아무거나 들어도 돼요. 그 사람은 왜 나왔는지 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원희룡은 지금 들면 안 되는데 들면 안 사실은 야, 그럼 오늘 김건희랑 윤석열이 또 비도 오는데 또 낮술 처먹으면서 원희룡 불러다 원희룡 부르겠군요 오늘. 네, 야 네? 들어와라.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네. 그럼 원희룡이 제가 오를 들었었나요? 잘못 들었네. X인 줄 알았는데. 특검법 아니라는 건 줄 알았죠 저는. 네,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또 이러겠죠 뭐 가서. 아, 그렇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원희룡이 지금 입장에서 윤석열과 맞서 싸우겠어요? 예. 그건 아니죠. 아, 그렇죠. 맞아요. 원희룡은 약간 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겁이, 그러니까 이게 에. 윤석열한테 찌그러져가지고 딸랑이가 네.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센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또 겁쟁이 아닙니까, 원희룡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분위기 있잖아요. 특검을 해야 된다는 김건희 분위기. 특검 분위기. 이 분위기가 싹 있으니까 얼떨결에 얼떨결에 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면서 막 울었겠죠. 내가 이걸 왜 들었지? 나 오늘 죽었어. 뭐 이제. 그러네요. 지금쯤 전화 왔겠어요? 네, 성렬이 형한테 오늘 죽었어. 뭐 이러면서 또 막 후회했겠죠. 네. 이제 어쨌든 원희룡 그렇게 대가 좀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때 그 고속도로 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터졌을 때도 처음에는 원희룡이 뭐 약간 얼추덩토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뭐 저 말이 지가 꼬였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접을 줄 알았더니 네, 그때 저희들이 예상했듯이 네. 다시 여지없이 밀고 나왔죠. 네, 네. 그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군요. 얘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따라서 네, 네, 네. 기자들이 세게 나오고 여론이 세면은 좀 그렇죠. 주춤했다. 예.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와 반대로 지금 민주당 쪽도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뭐 사뭇 좀 다른 분위기예요. 예, 너무 저 흥행이 안 되는 분위기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이 면면들이 최고위원 그 면면들도 정말 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 소위 말하는 이제 옛날 같으면 네. 뭐 수박 논란이 있을 만한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민주당과 국힘당은 지지자가 좀 다르죠. 국힘당 지지자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공포형 보수주의자들. 예, 예. 그러니까 공포형 보수라는 얘기는 결국 합리적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보수가 주로 지지층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꿈꾸기 위해서 극우 세력에 빌붙는 자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사욕에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뭉쳐 있는 곳이 국힘당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지자의 성분이 안 좋아요. 네. 이제 뭐 사리사욕에 가득 차 있거나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난동 사건도 벌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어허.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예.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일단 공포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 없어요. 아, 무서워서. 무서워서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려서 감옥 간다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자발적 지지란 말이에요. 아하. 자발적 지지라는 얘기는 합리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다. 네. 대체로. 아하. 물론 아닌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고. 그다음에 사리사욕을 쫓는 사람들은 민주당 잘 안 가죠. 네. 네. 국힘당 주류 쪽에 붙어야 네. 성공하고 출세하고 네. 뭐 이익을 챙기고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익적 마인드가 있는 예. 이제 공익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네네. 전반적으로 국힘당하고 질적인 차이가 나요. 지지자들이 네.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약에 거리에서 집회를 했다 뭐 네네. 이러면 쓰레기 다 치우는 사람들이라면 네. 국힘당 지지자들은 거기서 집회하면 거기다 이제 똥 싸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막 지저분하게 놓고 가는 그러니까 이게 급이 다르다 질이 다르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뭐 국힘당의 뭐 당대표 선거는 사실 조폭 두목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아. 누가 더 깡패인가 네네. 싸움 잘하나 그래서 이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고 깡패 두목 경연대회군요. 네, 선발대회. 그래서 선발대회. 이제 거의 UFC 시합 같은 거죠. 그런데 네. 민주당의 사실은 이 선거는 뭐 최고위원이든 당대표든 이런 선거는 네네. 국가 지도자급들을 선출하는 데라고 봐야 되죠. 네. 사실 국힘도 그래야 되는데 네네. 워낙 이 당은 이제 썩어가지고 예. 뭐 그렇게 안 되는 거고요. 조폭 집단이니까. 아. 민주당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 출사에 얘기 네네. 쭉 길게 쓴 거 보면 굉장히 좋아요. 내용이. 뭐 기본사 얘기도 하고 네네. 또 선생님이 그토록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소도 해야 된다. 네. 기본소도 기본사 얘기하죠. 지난 대선에서 그거 빼가지고 굉장히 서운해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다시 좀 든 거죠. 네. 이제 그 미래 비전을 제안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죽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먹사니즘이 지금 중요하다. 예. 네, 이런 거. 그래서 야 진짜 국가 지도자다운 모습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국힘당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새끼 댓글 부대 운영했어요. 유사만 하고 앉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문자 씹었어요, 이제. 네. 쫑알쫑알해요. 네, 쫑알쫑알거려요. 그러니까 이 그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네. 네, 네. 당의 성격도 다르고. 예. 그런 점에서 뭐 비교하면 안 되는 정당이긴 네. 합니다. 국힘당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 사실 이제 수박 논란이 사실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당원으로 가입하시고 실제로 당내 그런 어떤 민주화 그다음에 이제 강한 개혁 의지 이런 네. 것들 요구를 하셨고 네. 그런 게 좀 이번에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면서 민주당의 성격이 네. 많이 네.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이 탄핵 청문회 그것도 네. 사실상 이제 국민들의 140만 명의 네. 압박도 있지만 또 사실상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의 네. 또 그런 압박. 있는 것 같고요. 최고위원분들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이 성일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선생님 성일종, 예, 성일종이 여러 번 좀 등장하는데요. 성일종이 이제 그 총선 시기에는 그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했던 네. 예, 그게 이제 회자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그 김병주 의원이 저 정신나간 국힘당 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사과해라 이러면서 그때 또 성일종이 또 만나러 갔어요. 김병주 의원을 사과 안 할 거예요? 김병주 의원이 사과를 내가 왜 한국과 일본하고 뭐 동맹이냐? 그 성일종이 나 돌아가요 돌아간 다음에 걔들 사과를 했거든요. 아, 네. 이번에 또 나왔는데 이놈이 이 이번에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무력 도발로 간주하고 원점을 타격하겠다라고 군이 발표했다고 이거는 이제 성일종이 밝혔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원점을 한 13군데를 파악해놨다고. 선생님 일단은 네. 이렇게 되면 이건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전쟁이죠. 근데 이게 북한의 오물풍선이라는 게 네. 어제는 그 김여정 부부장이 또 발표를 했던데 네. 자꾸 우리 쪽에서 보내니까 그렇죠. 대북견대를 보내니까는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오물풍선이.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아침에 그 나온 그 담아 보니까 굉장히 세던데요. 뭐라고 그러더라. 처참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 네, 네, 네. 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너희가 계속 삐라를 보내면 네, 네.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응을 네, 하겠다. 오물풍선 아니다. 오물풍선 보냈는데 다른 걸 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죠. 그게 16일 담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사실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와, 전쟁으로 거의 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러면은 뭐 100%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칼 던져놓고 네. 네. 상대방이 방어하니까 이거 너 기관총 쏘아버리는 네. 그러겠다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자, 이런 짓을 지금 한 것은요. 지난주에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 갔잖아요. 네. 그때 갔을 때 김건희가 또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기보다는 윤석열이 따라갔다고 봐야 되겠네. 김건희. 아, VIP는 지금 김건희니까요. 네. 네. 그래서 VIP인 김건희가 NED를 만났습니다. NED 예. 행사에 참가했어요. 야, NED 진짜. NED 많이 들어보셨어요. 민주주의 지능재단 뭐 이렇게 번역하는 네, 것도 네. 뭐 이 NED가 탈북자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김건희를 이제 거기에 초청해서 예. 뭐 행사를 치렀거든요. 네, 네. 근데 이 NED가 뭐 하는 조직이냐? 박상학의 그 탈북자 네. 단체에 돈을 대주는 단체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비라살포를 배후 조종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NED가. 그러니까 대북전단이 사실상 미국이 나뉘는 거라는 걸 증명해주는 단체죠. 그렇습니다. NED가. 네. 거기에 있는 뭐 수잔 뭐 어떤 아줌마는. 수잔 솔티. 네. 솔티인지, 게티인지. 하여튼 이 아줌마가 한국에 뻑하고 와가지고 막 이제. 그렇죠. 네. 박상하기도 만져주고 이러고 네. 가요. 어쨌든 이 NED는 미국 국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금을 쓰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CIA 외곽 단체로 보통 얘기가 네.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3세계나 이제 미국 말 안 듣는 나라에서 쿠데타 같은 거 일으키는 세력이 있으면 지원한다든가. 우크라이나 뭐 젤렌스키도 NED가 키웠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네. 역할을 하는 CIA 외곽 조직이죠. 네. 이 NED에서 행사를 주최했고 거기 네. 김건희가 참가해서 야, 대북 큰 뉴스예요, 선생님. 대북 강경 발언을 했어요. 큰 뉴스입니다, 진짜 이거. 네. 그러면 NED는 삐라살포 배후 조종 세력인데 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 남쪽에서는 삐라를 날렸습니다. 아, 그 순간에? 네, 박상하이가. 와, 이거 그게 1차 삐라죠. 동시 행동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박상하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NED를 만나가지고선 박수치고 앉아 있으니까 삐라 난리란 신호로 받아들였을 수도 네? 있겠고. 알겠습니다 하고 날린 거군요. 거꾸로 또 달리 보면 네? 김건희가 요청을 했을 수도 있죠. 삐라 살포를 도와주세요. 좀 할 수 있게. 그럼 NED가 전화만 걸면 돼요. 박상학한테. 네, 야 네, 날려라. 네. 그럼 날릴 거 아니에요. 예. NED의 지령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어허.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날렸어요. 네. 그리고 또 날린 거예요. 한 번 더. 네. 그래서 김혜정 부부장이 16일 날 발표한 겁니다. 이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라는 게 그 네. 전에 이틀 전인가 담화가 있었어요. 그 맞아요, 맞아요. 삐라 때문에 그렇죠. 네. 그때 1차 삐라를 날린 거예요. NED의 지령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1차를 김건희가 NED를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한번 날렸는데 네, 바로 그 시점은 아닐지라도 그 전후에 네. 후죠 이제. 근데 그 이틀 뒤에 또 날렸다. 또 날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처참한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더러운 꼴 보게 될 거라는 정도로 담화가 나왔었거든요. 예. 네, 근데 바로 이 사이에 또 날리니까 다른 대응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되지.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하라. 그다음에 대응 방식 변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자꾸 날리니까. 그러니까 북쪽에서 올포구선을 날리기도 전에 또 날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김건희가 NED를 만난 것. 예. NED와 연계가 있는 박상희 탈북자 단체에서 삐라를 연달아 무리하게 날리고 있는 것. 예. 이것이 연관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하.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예. 그야말로 목숨줄이 간당간당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자기들을 살려주겠습니까? 네. 두 사람 생각에는. 미국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 달려가서 뭐 김건희가 VIP니까 네. NED는 김건희가 가야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일은 김건희가 하도록 해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윤석열은 도장이나 찍고 아. 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뭐 대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우크라이나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래? 아하. 약속 다 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미국이 시킨 대로 다 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면 도울 수 있느냐? 예. 삐라 날리는 것 정도는 좀 하게 해주세요. 네네. 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원점 타격까지도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었죠. 직감 국지전. 오. 국지전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미국이 이게 사실 이제 한반도의 국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전으로 전면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그런 뭐 네. 트럼프 되면은 국가안보보좌관 될 거라고 하는 콜비라고 하는 그런 네. 사람들도 야 이거 한국에서 전쟁 나면 우리는 그 감당 못 한다. 네. 그 니들은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우리 중국이랑 싸워야 되니까 네. 우리 적은 우리 중국이랑 붙는 그런 네. 빅매치고 뭐 이렇게 이제 발을 뺀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도 있고 네. 지금 분위기는 막 즉각 전쟁으로
확 넘어가 버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원점 타격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 완전 전쟁으로 한 발짝 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예, 예. 해보시면요. 우리나라 국방부 혹은 뭐 군대가 예. 원점을 타격해 보복하겠다는 얘기를 네. 미국의 허락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못합니다, 절대. 네, 이건 받았다. 이거를 만약에 미국과 허락, 상의 없이 그냥 했다. 네. 바로 또 대사가 찾아와요. 만약에 허락을 안 했다면. 안 했었다면. 필립 골드버그랑. 확성기처럼. 야, 이리 와봐봐. 야. 무슨, 뭔 소리야, 이거? 뭐야. 원점 타격? 뭔 개소리야. 네.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발표했잖아요, 성일정이가. 이 얘기는 뭐냐? 미국에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미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윤석열이 가서 뭐 이걸 따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이걸 따왔다. 네, 가서 막 온갖 걸 다 퍼주고 이걸 이제 얻어왔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대한 네. 전면전으로 비화는 막는다. 예를 들면 연평도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예. 연평도 때 남쪽에서 포 사격을 하자. 네네. 북쪽에서 연평도를 타격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남쪽에서 더 대응을 못 하게 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일화죠. 비행기 못 뛰게. 네, 그게 그때 이제 이 한국의 군인들 그런 TF 팀이 꾸려져 가지고 이걸 네. 즉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네네. 그래서 한 장군은 즉각 타격해야 된다 네, 북한을 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네. 그렇게 해도 되나? 거기 책임자가 그래서 계속 미국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어떻게 되냐 왜 말이 네. 없냐라고 해서 뭐 시간이 뭐 한참 흘렀어요. 네. 지금 이미 포격이 됐는데 그렇죠. 몇 시간이 흐른 뒤에야 뭐 출동을 했다 출동을 네. 실제로 쐈든가 뭐 못 쐈든가 그렇습니다. 뭐 대응을 못했죠. 못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들리는 얘기는 비행기가 처음엔 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떴는데 미국에서 다 내려와. 내려와라.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리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 정도 관리는 하죠.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 그렇기 때문에 네. 원점을 만약에 타격했습니다 이쪽에서 그럼 북쪽에서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이쪽에서 쏜 데다가 또 쏘겠죠. 예. 연평도처럼. 그럼 거기서 스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 그걸 스톱하겠다. 네. 거기서 스톱. 진정. 몇 대 정도는 맞을 각오를 해라. 좀 맞아라 좀 맞게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정치판에 날리는 시원한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콜검과 탄핵 이런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 싸대기 이후로 그 사이에 이제 140만에 달하는 탄핵 청원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무리가 됐고 이게 마무리되면서 같이 맞물린 게 이제 19일 날 있었던 탄핵 청문회. 네. 그다음에 토요일이었던가요? 그 네. 김건희 콜검 사태. 네.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43만 4,784명. 네. 이 엄청난 거였죠. 탄핵 청원이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가만 놔뒀으면 200만 넘었을 텐데. 아. 네, 계속 이제 안 돼 가지고. 예. 네. 그 저 접속이 다 안 돼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못 하셨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이제 끝난 거예요? 더 못 해요? 이제 그게 이제 한 달 기간입니다. 아, 기간이 있어 가지고. 7월 6월 20날 해서 7월 20날까지. 아. 네. 그걸로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탄핵 청문회가 시작이 된 거니까요. 어쨌든 뭐 역사적인 기록 아닙니까? 네, 역사적인 기록이죠. 네, 140만이 했다는 것은. 네네. 앞으로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상 뭐 100만 촛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실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민심이 됐고요. 네네. 실제로 지금 국회를 압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청문회가 열린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소위에서 열까 말까 한다는데 그걸 바로 그냥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그냥 밀어붙인 거죠. 네, 전국에 큰 영향을 줬죠. 네. 네, 사실 거리에 나오기 좀 힘들다 보니까 아. 이 탄핵 청원으로 대신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00만이 모여서 촛불을 들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청원도 아니고 탄핵 청원에만 이렇게 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악화는 엄청나다 하는 걸 또 알 수 있죠. 탄핵 민심이 얼마나 큰지를 네, 그냥 싫다가 아니잖아요. 네, 탄핵하자는 거죠. 탄핵하자는 거에 서명을 네네. 그렇게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지금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열렸던 청문회나 또 이번 주에 이제 김건희 청문회, 지난주 최혜병 청문회였고요. 네. 이번에 이제 비리 청문회고 네. 또 이제 사실 그 탄핵 사유가 다섯 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뭐 후쿠시마 문제랄지 네. 그다음에 전쟁 위기 문제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 무시 문제 이런 게 다 네.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은 네, 그런 게 다 탄핵 사유니까요. 그렇죠. 더 앞으로도 커지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러면은 이번에 정말 온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어버린 콜검 사태. 역시 이 콜골보다는 콜검인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배달의 검사? 배달의 검사. 우리가 그 배달의 민족으로서 우리가 어떤 검사입니까? 전하에 조사로 와 이 자식아 그러면 이제 막 조사로 오는. 와. 그 참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어디가 충격적이었습니까, 선생님? 검사들이 김건희한테 조사받기 전에 네네. 이 휴대폰을 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뺏겼다는 말이에요. 뺏겼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야 핸드폰 나냐 다 내놔 그리고 들어와 이렇게 조사를 할 때 그 전에 뺏은 건데 앞으로 저도 검찰 조사를 받을 일 있으면 핸드폰을 뺏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니까요. 보니까 그거 뺏어도 되네요. 네. 야 검사들 다 옷 뒤져가지고 휴대폰이랑 다 내놔. 그리고 우리 집으로 와 조사해. 우리 집으로 와. 집 앞으로 와 이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카페로 와. 내가 지정한 카페로. 네. 이제 앞으로 뭐 이게 한번 길을 열어줬으니까 김건희가 우리도 이 콜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출장 서비스. 네. 사실상 뭐 검사들이 김건희를 조사했다기보다는 김건희가 검사들을 조사한 거죠. 야 그동안 얼마나 실드 칠 준비를 잘했어. 나 어떻게 막아줄 거야. 뭐 이런 거 보고받고 정답 맞춰봐 이런 건가요? 못한 놈들 한 대씩 때리고 검열을 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 김건희 특검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있을 김건희 청문회 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또 9월 달에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 사전에 지금 털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서울지검에서는 저희들은 맹렬하게 수사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맹렬하게 달려가서 휴대폰 제출하고. 그런 걸 맹렬하다고 표현하는 모양이네. 네. 네, 선생님 이거 정말 개도 너무 개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눈이 어떻게 볼까? 국민들의 눈이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이에요. 김건희든 그 검사들이든. 무섭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만큼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급하다. 네, 지금 위급하다고 느끼는 거죠. 야, 이제 좀 있으면 청문회 열리고 뭐 증인 채택 압박 들어올 거고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갈 건데 이거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쇼라도 안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 갑자기 증언에서 튀어나오는 이 헛발질들. 네네. 그다음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뭐 문자들, 폭로들, 이종호 뭐 이런 이종호 단독뉴스와 더불어서 이것도 지금 이 결국 140만 청원이 만들어낸 사실상 하나의 모습이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위기 의식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겠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앞뒤를 못 재는군요. 지금 이제는 급하니까. 급하니까. 아무나 막 하는 거죠. 일단 던지고 보는. 네. 이거라도 해보자. 그럼 선생님 이거는 김건희가 대단히 위급한 느낌이 든다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뭐 거짓말이겠죠. 윤석열 같이 둔한 사람이면 몰라도 김건희는 예민하기 때문에 언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찍으면 안 되는지 그걸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필요하면 안 찍고 또 상황이 된다 싶으면 찍고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았겠죠. 그래서 뭐 검사들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어디까지 조사해놨어 이놈들아. 네, 그래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저자가 김건희라고 하는 작자가 정말 저지른 그 범죄들, 그다음에 뭐 학력 위조며 뭐 경력 위조며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뭐 주가 조작에다가 명품백에다가 뭐 고속도로 뭐 휘게한 거에다가. 아 정말 이러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정말 범죄자로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를 모욕을 준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네네. 근데 자기는 그냥 지가 임의의 시각에 지가 지정한 장소에서 핸드폰도 다 뺐고 사진도 안 찍고 네. 그 좋아하는 사진을 왜 안 찍고? 그러니까요. 이럴 수가 있는가? 김건희는 그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방에 크게 가겠죠 뭐. 크게. 네. 감옥 들어갈 때 죄수복 입고 이제 찍으면 되지. 네. 포승줄 묶여가지고. 네.
네. 네. 그거 사진 교체할 수 없는데요, 그죠? 예. 네, 그거 이제 김건희 하와이에서 사진 한번 교체하라고. 네, 나중에 김건희 사진 전 해야 된다니까요. 아, 김건희 사진. 쫙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감옥 죄수복 입고 있는 네, 그때 감옥에 이렇게 네. 최상사에 내밀고 있는 얼굴 마무리. 네, 마무리. 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그 배경 음악을 좀 한번 좀 제가 써보고 싶네요, 미리. 흥망성쇠로다가. 네, 네. 그렇군요. 이거를 근데 이제 그 검찰총장이 몰랐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검찰총장 패싱 논란. 네. 네.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다급하다. 네, 이원석이 불러가지고. 네, 네. 야, 이거 좀 어떻게 이렇게 할 거니까 협조해. 이런 거를 할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이원석을 사업할 시간도 없었다. 네, 작업칠 시간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네 완전히 똘마니 서울지검장한테 야, 니네 그때 내가 만들어줬잖아 수사팀. 네. 그걸 지금 그걸로 빨리 하자 이렇게. 네. 그 이원석이가 뭐 격렬하게 반대해서 맞아요. 뭐 이럴 사람 아니거든요. 격노했다던데요. 아니 그동안 한 걸 보시면 네. 이원석이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 검찰에 뭐 운명을 걸고 한번 네. 붙겠다 이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좀 뭐라 하겠죠. 그러니까 아 이건 좀 너무합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쪽팔리자 우리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가오가 상합니다. 네, 검찰들의.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뭐 어쨌든 압력을 가하든 회유를 하든 해서 굴복시킬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이원석 정도는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신념이 투철한 이런 그렇죠. 사람도 아니거든요. 지난주말도 선생님 저희들이 막 분노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니 그때 이 바로 재판 이 수사관들이죠. 이 수사관들 네. 교체를 딱 해버려 가지고 네. 완전히 자기를 패싱해서 그렇죠.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그때는 침묵만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그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 검사 탄핵 하니까는 막 지랄했죠. 네, 선생님 딱 좋은 단어네요. 네. 네. 지랄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원석을 설득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맞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유도 없는 거예요. 지들이 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야야 걔 또 설득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직통으로 네가 해. 이러니까 이제 이원석이 뭐 흥분을 한 건데 네네. 아니 뭐 패싱 한두 번 당해봐요. 뭐 괜히 화내는 척하고 그래. 진짜 그렇게 화냈으면 진작 싸우든가. 네. 여태까지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이원석이 소리 지른 건 민주당밖에 없어요. 아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네. 윤석열한테 뭐 대놓고 뭐 화 한 번 낸 적 있습니까? 네. 검찰 독재라고. 네. 그래놓고서 맨날 이제 주변에다 불쾌감을 표현했다. 네. 그래서 괜찮 자기가 윤석열하고는 똑같지 않은 것처럼 선긋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원석도 뭐 그런 점에서는 거기서 거기다. 예. 네,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사상 최초 아닙니까 지금 그 한나라의 대통령 대통령의 소위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검찰이 수사한 게 좀 최초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우리 역사에서 최초인 것 같은데요.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인 일인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기사에 집중을 하지는 않고 뭔가 그 이원석 패싱 논란 이것만 잔뜩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뭐라 그럽니까? 그뭐 완전히 정신 혼란하게 해가지고 진실을 안 보여주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그 김건희의 죄에 그 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아니 그건 안 나와요. 네. 뭐 조사한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예. 네, 이번에 뭐 조사 당했으니까. 아 조사 당했으니까. 네, 한 게 아니라. 아, 그럼 뭘 조사 당했는지 그걸 네. 써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원석이가. 서울지검장한테 막 이제 화를 내고 그다음에 이거 저 관련해 가지고 질책을 하면서 진상 파악해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수사했던 검사가 완전 네. 열심히 일했는데 뭐야 이거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왜 걔한테 그러냐고요. 윤석열한테 화를 내야지. 네. 이때 이원석이가 웃겨요 이 사람이. 뻔히 알면서 뻔히 알잖아요. 이거 윤석열한 건데. 그러니까. 아 그럼 뭐 중앙지검 검사가. 아무런 지시도 없고 요구도 없는데 네.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설마 자기 연맥이라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따져야 되거든요. 아하. 왜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하느냐? 검찰 네네. 수사에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건 유기 안 하고 그거 엄하게 거기 아래쪽에다 화를 내고 화를 내는 척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고도로 짜놓은 거 아니야 이놈들. 네, 네? 맞아요. 뭐 이거 자체까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약간 털려고. 네. 아 그래서 이원석이 사과를 했어요. 대국민 사과를. 아 저희 검찰에서 뭐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바보죠. 어 바보예 진짜. 네, 윤석열이를 사과를 해야지. 네.
예, 아무튼 아, 이것조차도 우리 국민들의 예, 이 140만 청원으로 이뤄낸 예, 그런 일이라는 거. 근데 갈수록 그런 일들이 잦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얘네들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죠. 뭐 이미 거의 뭐 저는 탄핵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아 이미. 예, 그래서 차라리 빨리 청문회 네. 길게 하지 말고 재미도 없는데 이제. 아. 뭐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네네. 재미도 별로 없어요 이제. 아, 잡을 때니까. 특검을 하든가 네. 하고 탄핵 빨리 해야 됩니다. 특검으로 빨리 네. 아, 탄핵 소추를 빨리 네. 발의해라. 150명이면 되니까 네네. 네, 일단 발의를 해놓는 거죠. 아, 140만 명이 이렇게 해줬으면은 그 정도는 해줘야죠 국회의원들이 진짜. 그럼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딱 그 꼴 아닙니까? 네. 아, 저는 진짜 의아한 게 윤석열 김건희 한참 이제 대선 직전에 김건희 그 뭐 라마다 르네상스 조남욱 회장 삼부토건 네. 네.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네. 그게 줄리 사태고 그게. 네. 그러면 삼부토건이랑 좀 거리를 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좀 거리를 둘 것 같은데 뭘 공공연하게 그냥 벼란 듯이 그냥 삼부 그냥 갔다가 우크라이나 봐가지고 네. 돈 벌게 하고 네. 물론 거기 자기 것도 있겠죠. 이게 네. 지금 뭐 더 검증돼야 되겠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봤을 때 삼부토건의 네. 조남욱 네. 이 사람이 김건희를 20대 시절부터 그렇지, 관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조남욱에게 양육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키워진 네. 특공대 아니에요. 특공대 특공대. 특공대. 그리고 이제 조남욱의 삼부토건은 쉽게 하면 주가조작단이거든요. 예. 주가조작단. 다 조작단이네요. 네, 이제 범죄 조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네네. 뭐 기업의 탈을 쓴 범죄 조직이라고 보면 틀림없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했던 범죄 종목이 주가조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가조작. 자 주가 조작단에서 특공대를 키운 거예요. 김건희라는. 오랫동안 키웠군요. 네, 공대를 키웠네. 공대를 가지고 키우면서 기술을 여러 가지 가르쳤겠죠. 네. 뭐 어머니한테서 또 배운 기술도 있고. 네, 네. 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저 돼지를 잡아라 본 거예요. 돼지 전에는 또 다른 사람을 잡아라. 네, 돼지 전에 잡았는데 이제 돼지가 괜찮아서 돼지가 더 괜찮은 것 같아. 돼지 잡아. 그래서 돼지 네. 잡았어요. 네. 그래서 돼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통령까지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주가 조작단의 국가 찬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주가 조작단이 김건희를 키워서 특공대를 키워서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 그럼 선생님 그 말씀은. 이거는 지금 김건희가 돈 벌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라는 거죠. 전체가 다 그러니까 가족 사기단만이 아니고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주가 조작단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와. 마피아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마피아가 경찰에 그렇죠. 사람 보내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래서 들여보내서 네. 경찰 정보반에서 마약을 더 팔고 이런 게 나오는데 맞아요. 그 급이 아닌 거예요, 애들은. 뭐 수사받으러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친구가 거기 뭐 매수도 있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야, 아니, 그것도 국가를 장악한 거예요, 애들이. 아예. 그래서 국가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를 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부토건 그 주가 띄울 때 보면 네네. 뭐 1,000원인가 했다 그러는데 그때 윤석열이 오송 사건이 나서 네. 수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도 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맞아요. 우크라이나 갔단 말이에요. 갔죠. 우크라이나 가고 네네. 거기서 뭐 이제 재건 사업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김건희가 젤렌스카를 만나가지고 네네. 그 젤렌스키 마누라 네네. 젤렌스카를 만나서 또 분위기를 띄우고, 띄우고. 그 직후에 수직 상승합니다. 네. 주가가 네. 그래서 5천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쉽게 하면 주식 가치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가를 움직였다. 국가를 움직인 거예요. 대통령을 움직인 거죠. 대통령을 움직인 거예요. 이거 자체로 그냥 탄핵감 아닙니까 이거?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주가 조작단이 결국 주가 조작을 제대로 해먹기 위해서 거창하게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쉽게 하면 키워내서 포획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들거든요. 네. 이거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삼부토건은 김건희와 뭐 윤석열이 키워주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 삼부토건을 중심으로 한 세력 삼부토건이 만들어냈다. 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키워낸 특공대가 김건희와 그 꼬봉이 윤석열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하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삼부토건을 왜 이렇게 싸주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일 수 삼부토건이 아예 만들어낸 거다. 이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정권을 장악해버린 거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말씀이에요. 제대로 해먹으려고. 거기 지금 이종호 같은 놈들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네들의 그런 네. 그 기본 앞잡이들이 그 중에 임성군도 있는 거 임성군도 말단에 그 말단에 네, 말단에 네.
그래서 얘들이 석유도 그래서 터트린 것 같아요. 석유. 어, 석유도.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 정신건강 갑자기. 네, 맞아요. 케어. 국민들 정신건강을 챙기겠다. 네. 뜬금없는 짓을 왜 자꾸 할까? 다 주식 관련. 다 주식 관련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번에 선생님 체코. 아, 체코의 또. 체코의 원자력, 원자력. 와, 그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이게 네. 보니까 프랑스랑 우리랑 둘이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프랑스가 내겠다고 하는 게 절반을 돈을 내겠다고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뒤로 또 이메나비를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전에 MB처럼 네, 네, 네. 그럼 뭐 엄청나게 많이 퍼주고 국가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국민이 세금으로 메꾸고 네. 근데 이 원전 기업은 이득을 본다네. 그렇습니다. 또 주식 투자한 사람 또 주식이지 않냐 주식 이거. 투자한 사람도 이득 보겠죠. 근데 윤석열이 또 간대요 또 체코에. 네. 어 지금 원전 장난 아닙니다 뭐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움직임을 보면 주가 아. 조작단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 뛰고 있다라는 의심을 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탄핵 중에 탄핵감이다. 네. 그리고 이 범죄 조직의 그러네요. 실체를 밝혀내야 된다. 그러네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고 네, 네. 윤석열을 포획한 집단이 어. 어디인지. 예. 예. 이종호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더 있다는 거죠. 더 있다 이종호가 그 중에 하나의 고리, 고리인 거죠. 야. 예, 그래서 뭐죠? 어, 제가 농담 삼아 그 이종호가 내일 3부 체크하고 뭐 그랬는데 이게 3부 체코하고 온가? 농담 삼아. 예. 아, 지금 체코로 지금 뭐 아주 엄청나게 지금 뭐 힘을 네. 쏟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감옥 간 거니? 네, 이런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태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좀 감옥 가야 되는데 예정도 나왔으면요. 그죠. 네. 뭐. 곧 가지 않겠습니까? 곧. 예, 네. 조만간. 야, 진짜 뭐. 예. 파면은 여기서 파도 김건희가 예, 나오고 저기서 파도 김건희가 맞아요. 나오고요. 맞아요. 좀 더럽다 싶으면 파면 무조건 나오는. 네. 예. 뭐 이번에 뭐 그 저 최재형 목사님이랑 주고받은 카톡들 보니까. 예. 야, 진짜 그 사람 후리는데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선생님. 아, 그래요. 제가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예. 그 이제 최재형 목사님이 양평 고속도로 이거 이럴 수가 있냐고 정말 난 너무 실망했다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저도 실망해요. 뭐 그러더니 어 그런 것도 못 알아보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나서서 이거를 방어해 달라고. 와, 나 진짜 대단하더라고 진짜 이게 사람 그 완전히 그 어지간한 인간이면 거기서 순간 오 진짜로 오해인가 보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끔 행동을 예. 말하는 거죠. 야, 게다가 뭐 자기를 방어해 달라고. 어, 그러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이제 상대방을 의심하지 못하게 치는 이제 선제 공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완전히 사기꾼 같아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보통 뭐 사기꾼들하고는 그 급이 다르죠.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윤석열은 완전히 뭐 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V1, V2가 아니라 V0. 예. 네. 윤석열은 그 장난감 수준이지. 장난감 수준으로. 네. 얀막 굴러, 막 굴러다니고 그러는. 네. 네. 이번에 지금 그, 어, 하도 몰리니까 지금 그 이제 검사들 데려다가 쇼도 했지 않습니까? 네. 조사했죠. 조사했지 않습니까? 네. 검사 조사.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부속실이 이제 만들겠다고, 제2부속실. 네. 이게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 김건희는. 아, 내가 대통령실 쓰는 건데. 제2부속실 왜 만드냐. 거기 윤석열 보내는 거 아니야? 아, 거기로? 너는 거기서 부속고기나 먹고 있어, 네. 이런 건가? 2부속실 가 있어, 임마. 야, 내가 여기서 일할게. 네. 내가 여기서 일하니까 넌 거기 가 있어.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아, 이제는 정말 이제,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야,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죄수복 입고 감옥 들어가는 그 모습을 딱 그 대형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네. 전국 전시회를 한번 네. 그때 그 어떤 심정이려나요? 그때 그래도 거기서도 막 그렇게 진짜 거짓말 할 것 같아. 네, 하죠. 죄를 줄이기 위해서. 아, 막 덮어씌우겠죠. 덮어씌우고 어, 어머니한테 나 윤석열한테 아~ 이종호한테 덮어씌우고 이종호한테 덮어씌우고 살 살려고. 아니까 그러니까 모든 순간을 완전히 그. 네. 정말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와. 끊임없이. 어, 저는 새삼 놀랐어요. 그 카톡을 보고. 야, 이러면 진짜 아니 그때 이명수 기자랑 그 통화 있고 나서 네. 기자들 속에서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 이명수 기자 이게 어떻게 안 넘어갔냐? 나 같은 스포츠 넘어갔겠는데? 그런 증언들이 있었거든요. 네. 어, 진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도 통화 기록을 봤을 때 네네. 처음 느꼈던 게 김건희가 처음에 서울의 소리라 그러니까 네네. 좀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서울의 소리에서 했던 어떤 보도를 칭찬을 해. 아.
그건 잘했다. 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은 이거 사교술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고맙잖아요. 일단 네네네. 칭찬을 해주니까. 네. 그러면서 슬슬 자기 쪽으로 땡기는 거라.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런데 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완전히 도 같은 거 네. 같아요. 뭐 그 사무실로 오라 그러고 맥주 네. 한잔 하자 그러고. 네. 강의 시켜주고 돈 주고. 그리고 돈 주고. 네. 갔더니 막 누워 있더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편하게 그냥. 그 최정 목사님도 갔는데 막. 네, 가르침 쫙쫙 뱉고. 뭐, 가르침 뱉고, 그냥 뭐. 네, 네. 그러니까 편하게 대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았겠나. 나는 너를 이렇게 소탈하게 네. 있는 그대로 보면서 편하게 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와라, 뭐 이런. 그러니까요. 야 그런 완전히 자, 참, 그, 노가난? 뭐, 달코 다른 사기꾼 같은. 야 이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한동훈이 네. 결국 당대표가 됐습니다, 선생님. 네, 네. 이 선생님이 이 결국은 검찰 놈들 네, 네, 네. 윤석열에 의해서 한동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말 국힘당에 사람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죠? 그 없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한동훈을 시켰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선생님? 어떤 면에서? 아니, 한동훈은 그 홍준표가 표현에 의하면 네네. 까미 안 되는 인간이잖아요. 까미 안 된다. 그리고 바로 전에 총선을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네. 총선 이끌어서 어떻게 결과가 좋았습니까? 패배했죠. 참패했잖아요. 참패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원균 같은 인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한참 몰고 와서 다 잃고 패전. 꽤 많이 갖고 갔어요. 네, 원균이. 네, 그러니까 패전 장군이 돼서 도망친 놈. 네네. 네, 기회를 지금 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대표로. 이 정도면 이거 인물이 없어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이순신 장군 다시 세운 거 아닙니까? 있으니까. 네, 네, 네. 이제 없으니까. 없으니까. 원균 너 또 해. 지금 그 상황이죠. 야, 그러니까 정말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조선시대에 원균이 나가서 그, 네. 그 많은 배를 갖고 나가서 다 죽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원균을 또 내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사령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없어요. 완전히 끝장난 거네요 그럼 우리 한 그 당시 조선 진짜. 그렇죠. 이순신도 없었으면 끝났죠. 사실 거의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12척이로 막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진짜. 그렇습니다. 서쪽을 지켜서 네. 일본군의 북상을 막은 거죠. 그렇죠. 보급로를 차단하고 하면서. 보급로를 차단해버려가지고. 네. 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니 국힘당이 왜 이 지경이 된 거죠, 진짜? 그 인물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네. 하나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예. 국가보안법 같은 거를 악용해서 그야말로 경쟁에서 자유로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다 짓눌러 버리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막 차라리 경제 쪽은 경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재벌이 나와서 독점 자본화되면 예. 경쟁이 좀 죽으면서 자본주의가 병들고 그러긴 합니다만 네네. 한국의 정치는 진짜 경쟁이 하나도 없었다고 보면 틀림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독점이었군요. 독점이었죠. 보수 독점이었다. 보수 독점.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뭐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아죽이거나 네. 탄압하거나 손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으니까. 아. 그러면 보수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의 경쟁 그러면 삼성에서 갤럭시를 잘 만들었으면 네. 이거 이기려면은 뭐 LG에서 비슷한 거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해야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만들만하면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어버려. 그 국힘당은 갤럭시 만들면 국가보안법으로 확진을 해요. 갤럭시는 국가보안법 위반 빨갱이. 그러니까 얘들이 스마트폰을 열심히 잘 만들겠어요? 안 만들죠. 그게 실력... 어차피 뭐 내가 만들면 다 파는데. 어차피 어차 나 찍을 수밖에 없는데. 나 찍을 수밖에 없는데. 나 말고 다른 상품은 다 감옥 보낼 건데. 감옥. 네. 이렇게 돼버리셔서 70년 내내 긴장감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뺏겨가지고 전락할 수 있다 야권 예. 야당으로 주류 세력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이런 긴장감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우리는 대대손손 우리가 해먹을 것이다. 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은 없다.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한국 사회가 90년대 이후부터 정신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거든요. 네네. 그건 뭐 전 국민이 다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심리학자로서 늘 네, 얘기하는 그 거죠. 말씀하시고 네. 참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런데 국민들의 정신건강 악화가 제일 심각하게 나타나는 곳은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층. 이 사람들 긴장감 없이 살았던, 네. 경쟁 없이 살았던 네네. 이 인간들의 정신건강이 제일 안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관계도 제일 안 좋아요, 제가 볼 때.
걔네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 네. 더 글로리 보세요. 부모하고 자식들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예. 자식 사랑 전혀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딸내미를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부모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쪽 기득권층의 정신건강이 제일 안 좋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제대로 된 인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 윤석열 같은 인간, 한동훈 같은 인간, 네네. 이진숙 같은 인간 이런 인간들이 막 쏟아져.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그 네.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어디서 이런 애들을 다 긁어 모았는지 모를 정도로 알차게 긁어 모아놨다 그랬는데. 네. 근데 그쪽 애들이 계속 더 최악이 나와요, 선생님. 그쪽 애들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새로운 차기 주자가 나오냐고요. 네. 못 나오는 거죠. 아하. 그건 뭐 민주당 쪽도 비슷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어허. 이재명 같은 독특한 정치인이 없었으면 네. 이쪽도 정치인들이 여러 차례 양산되면서 어허. 성장하는 쪽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사익 추구형이 많아졌지. 그런데 아. 이게 제일 심했던 곳은 국힘당입니다. 아. 보수 세력. 훨씬 심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아주 늙은 할아버지들 옛날부터 했던 그런 꼰대들 아니면 네네. 새로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 네. 그래서 젊은 세대 기껏 성장한다고 해서 등판한 게 이준석 아니에요. 예, 성상납 받는 놈. 네, 그러니까 네. 없는 거예요 인물이. 아. 그래서 끌어다 온 게 검찰인데 검찰은 뭐 정신이 멀쩡하냐 이거죠. 지금 뭐 이제 윤석열 한동훈 보면은 좀 멀쩡하지 않죠. 네, 아주 심각하죠. 네. 예, 지금 그 뭐 또 재미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수겸 대법관 후보자 딸이 지네 아빠랑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뭐 63배, 6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네. 야 이거는 그 아빠와 딸. 네. 최은순과 김건희 엄마와 딸.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그냥 뭐 최은순 같은 집안이 대량 네. 양산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부모들이 그래도 네. 나쁜 놈들이라도. 네. 자기가 하는 나쁜 짓을 자식들한테 안 들키고 싶어 했습니다. 아하. 들키는 걸 싫어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더러운 짓을 해서 돈 벌어도 자식들만큼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또 들키면 굉장히 부끄러워했죠. 예, 예. 자, 이건 뭐냐면 그 과거의 악당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 또 일말의 자식 사랑, 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식만큼은 그렇게 커주기를 바라는 오염돼서 더러운 범죄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더러운 거 내 손만 묻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최소한도의 인간성은 있었다는 겁니다. 어허. 과거의 범죄자들 네네네. 악당들은 근데 오늘날의 악당들은 달라졌어요. 예. 오히려 자기 자식을 범죄에 끌어들여요. 끌어들여가지고 범죄를 시킵니다. 이것도 딸을 범죄에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많잖아요. 걸린 게 윤석열 정권에서. 예. 이건 뭐냐면 결국 내가 악당인 걸 들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식이 범죄자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 악당들하고. 그래. 이 정도 되면은 양심은 거의 이제 없다. 고장나서. 그리고 자식 사랑도 전혀 없다. 자식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어허. 자식을 사랑이 아니니까 전혀 사랑을 못하는 거죠 자식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한국에서 학폭 가해자들이 왜 기득권층의 자녀들이 됐겠냐. 예. 우리 때만 해도 학폭 가해자들은 다 가난한 집 애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예, 부잣집 뭐 잘 나가는 집 애들은 불만이 많은 아이들. 예, 그런 네. 애들은 부모의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부끄러워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도 민정당 뭐 고위 간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거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아, 자기 아빠가 민정당인 거를? 예, 민정당 그 간부인 거를. 그래가지고 데모할 때 자기 아버지 이름도 나오라니까 못 견뎌가지고 이학 가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모들은 그런 나쁜 짓을 했어도 자식까지 오염시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지간해서는. 네네. 근데 요즘엔 안 그렇다는 거죠. 예. 요즘 완전히 마시가가지고 자식을 어려서부터 악마로 키우고 악당으로 키우고 있다. 이 정도 병들어 버린 거네요.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망가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탄핵보다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그 심각한 사회 문제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은순 가문 같은 네네. 또 조남욱 가문 같은 가족 범죄 집단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다 마피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중남인가요? 거의 중남미 이상이죠. 이 이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이 그동안 사회개혁을 지체시켜온 대가입니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지 못해서 오랫동안 누적되어다 보니까 정신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네. 그중에서 한국의 소위 기득권층 그리고
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제일 안 좋아요. 한국인들 중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완전히 악마를 키우고 있는 거죠. 악마의 더 큰 악마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최은순이랑 김건희 보면서 정말 약간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집안 다르냐고요. 네. 거의 같은 거죠. 사실 거의 같은 거잖아요. 네네. 같은 거죠. 지금. 네. 본질적으로. 네. 그 다음에 뭐 그 저 누구였더라 그때 청문회 나왔던 애 중에 그 검사 아들 그 학폭하던 애. 네네네. 어, 우리 아빠는 검사야. 우리 아빠 뇌물 받아.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랑스럽게. 네네. 이게 좀 바뀐 거예요. 옛날에 그러네요. 그 범죄자들이 아니에요. 예,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동훈이가 결국 당 대표가 됐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우선 궁금한 거, 나경원이랑 한동훈이랑 이거 이 심리적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분당 상태? 네.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웃긴 웃던데 나경원이가. 네, 나경원 뭐 이제 원래 배알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 그냥 사교적으로 웃어주는 건데 아. 기분은 엄청 상했잖아요. 네, 상한 정도가 아닌데. 네, 그래서 아마 속으로는 이를 가겠죠. 네. 네, 뭐 아량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아하. 저 자식 언젠간 손 봐주겠어. 예, 다만 예.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능력이 아. 탁월해요. 탁월하다. 정말 그 깐족거림이 네, 네. 상상 이상이다. 네. 제가 우리 편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지네들 안에서도 사실상 나경원은 뭐 경쟁자도 아니었거든요. 네. 원희룡 정도만 치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나경원을 몰아붙여서 기분 나쁘게 만들면 나중에 나경원이랑 어떻게 같이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계산을 못하는 인간인 거죠. 한동훈이 자기를 건드리면 네. 그 순간 통제력을 상실하는 통제력을 상실한다. 자기 통제를 못하고 막 지져버리는 미친 듯이 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국힘당을 앞으로 갈갈이 좀 찢지 않겠느냐 아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이 네. 예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얘가 이제 발표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윤석열의 아주 기분 나빠할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윤석열 정권이 이미 유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유능하다? 이미 유능하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아냥거린 거다? 한동훈이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거는 네네. 한동훈 입장에서 또 최대의 용기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정도면. 그렇죠. 한동훈은 원래 대놓고 윤석열한테 저항을 못 하잖아요. 네, 통화도 했답니다. 네. 통화도 하고 현장에서도 악수를 했는데 네네. 눈은 안 맞아주시더만요. 맞습니다. 무서워서 윤석열을 째려보는데. 네. 자, 그런 거 봤을 때 이 얘기는 결국 우회적으로 최대한의 용기를 내서 윤석열을 공격한 겁니다. 네네. 자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럼 윤석열이 화내겠죠? 네. 그럼 뭔가 한 가지 립서비스는 필요하겠죠? 예. 이미 유능하다. 이런 립서비스를 한 거 아니냐. 아. 그리고 뭐 이미 유능하다라는 얘기는 저는 약간 조롱 쪽같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아, 뭐 네. 유능하면 이런 사태까지 왔겠습니까? 총선에 참패하고. 네. 뭐 그걸 유능하다고 하면 한 유능한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 뭐겠나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계속 12월 말부터 얘기했던 윤석열로부터의 탈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국민의 눈높이 뭐 이런 거 어쨌든 특검법도 추진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이 아예 윤석열과 적이 돼서 네. 정말 탄핵까지 나설 것이냐. 네.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큰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사실상 정권은 이재명 대표한테 갈 거고.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 한동훈 있죠. 입장에서는 탈피는 하되 탄핵은 안 되는 정도. 네. 이거를 이 이제 중간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딱 준비된 말인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부성 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문제는 그건데 윤석열이가 그거 받아야 되는데 네.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적의 적은 동지다 이래가지고 네. 뭐 한동훈 잘해라 한동훈 이겨라 뭐 이렇게들 하던데 네. 사실 그거는 좀 너무 네.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아, 둘이서 싸우는 거를 그냥 지켜보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네,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럴 수는 있지만 한동훈이 네. 뭐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인데 말이죠. 네. 더 나쁜 놈이죠. 더 나쁜 놈이고. 네.